안녕하세요. 헬로 키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오, 배달으로 왔느니, 아, 커피 한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손잡이. 어, 어서오세요. 하늘선사님하고, 오늘도 사랑이님도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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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 내가 심취하고 있었어요. 오늘 가져온 거, 설명드리려고, 잠깐 심취하고 있었어요. 겉질에 잘 받았어요. 잘 사용할게요. 뭐 전기 꽂아갖고 이거 라이트 하려고 했는데 전기가 계속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 좀 해볼게요. 이게 조립을 해놨거든 이렇게. 상당히 크네. 이거 나 엄청 밝게 나올 것 같아 나 이거. 거의 뭐 라이브 방송하는 사람의 필수용품 같긴 한데. 이거 또 굴러다녀 이게 굴러다녀. 아주 좋아 좋아 좋아. 오늘 리뷰 뭐 뽑지 뭐 다 준비해놨더구만. 준비해놨으니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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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품 들어온 게 있으니까 신상품 들어온 거 먼저 안내해드리고 신상품 들어온 거 먼저 안내해드리고 자. 오늘 가져온 아이요. 오늘 가져온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도 조금씩 가져오고 있으니까요. 자, 한번 출발. 목이 긴 장갑이라고, 일회용 장갑이라고 예전에 시청하신 분이 찾으셨는데,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야, 이게 또 계속 생각이 있으니까, 아, 또 이게 보이니까 안 가져올 수가 없네. 이게 목이 긴 장갑. 그래도 얼마나 길지 모르겠는데, 안 뜯어봐갖고. 얼마나 긴 거냐?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야, 야, 길긴 길구나. 야, 길긴 기네요, 여러분들. 저 아까 텀블러 두고 왔다고? 어떤 텀블러? 그래? 알았어. 목이 긴 장갑. 목이 긴 장갑. 이게 왔어요. 목이 긴 장갑 해갖고 들어왔어요. 아니, 가져왔어요. 들어온 게 아니지. 길긴 하네요. 고무장갑 마냥 기네. 고무장갑 마냥 길어. 자. 요거. 고무장갑인 줄. 그쵸? 되게 길죠? 이걸 예전에 찾았어요. 목이 긴 장갑 해갖고. 근데 다행히 제가 가져왔네. 가져왔어요. 뒤에 사이즈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사이즈가 안 나와있어갖고 내가 못 줬게. 아, 사이즈 나와있긴 하구나. 내가 다시 해야지. 요거 하고, 사이즈가 되게 45cm나 돼요, 여러분들. 45cm. 여기서 45cm까지. 45cm짜리. 이게 10개하고. 열매 들었습니다, 열매. 많이 들었진 않아요. 10개 들어있어요. 인사는 향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여기를 촬영해갖고 올렸는데, 어우, 너무 지저분해요, 지금. 정리가 안 돼갖고. 나 다음주에는 어디 안 가고, 나 정리 정돈만 하려고. 다음주는 정리 정돈만 할 겁니다. 어. 내가 봐도 끔찍하다, 여기는. 하늘 날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누가 보면은 일 안 하는 줄 알 거야. 진짜 누가 보면요, 여기 일 안 하는 줄 알 것 같아. 여기 순대 해주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순대 해주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게 참 아쉽긴 한데. 자, 청소포. 청소포예요. 청소포인데, 아시죠? 네, 청소포. 긴 거. 네, 그걸 부착하는 거죠. 청소포. 여기, 와이드 직계 찍찍이 돼 있는데, 이렇게. 노타이. 여러분들, 인사. 이거를, 사진을, 가까이서. 두매. 투매 들어 있어요. 이 가격 맞냐? 가격 실하냐, 이거. 가격 실하냐, 이거. 가격 실하냐? 그래서, 딴 것도 가져와, 슈. 두 개 가져왔어. 사이즈가 틀려요, 여러분들. 사이즈가 두 개 틀리는 겁니다. 그냥 작은 것부터. 물걸레 청소포, 2100원. 25장. 30에 20짜리. 30에 20짜리. 청소포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정전기포만 가져왔고, 여러분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균 박멸 99.9% 뭐 이렇게 돼 있고, 엠보싱으로 돼 있고, 뭐 내용은 되게 많습니다. 미세먼지 아웃, 찌든 때 아웃, 냄새까지 한 번에 아웃. 뭐 이렇게 하고 맛있는 아이예요. 25장. 자, 물걸레가 38cm에서 20cm짜리. 매수는 25개. 25개. 뽑아쓰는 엠보싱 물걸레 청소포. 아, 이름 길다. 이름 긴데. 제조연도는 2023년 3월 7일. 제조연자, 올해에요, 올해. 제조연도는 다 올해. 자, 요게 2400원. 예, 오늘 추첨, 돌려보려고. 저거 돌릴 거예요. 이거 다 하고, 돌려 할 거예요. 돌려. 찢었네, 이거. 자, 요거는 오픈형 바스켓이라고 스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팅은 다 입혀져 있던, 제 기존에 있던 그런 그 시리즈예요. 그 시리즈가 이제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원래 이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픈형 바스켓. 일단은 스타일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픈형 바스켓 해서 나온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올려드리고, 이게 1800원. 좀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요걸 접으셔갖고요. 접으셔갖고, 내리신 다음에, 여기 접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쓰셔도 된다. 이게 손잡이를 쓰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접은 다음에, 예, 위에다가 또 올리셔도 돼요. 또 올리셔도 되고, 위에다가 또 올리셔도 돼. 이렇게. 맞냐?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올릴 수가 있어요. 차곡차곡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비닐봉지가 쌓여져갖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가 있는 오픈형 바스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제로. 네, 철제에는 철제. 철제 오픈형 바스켓으로 나온 거고. 여기다 하나 더 올리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 더 올리셔도 되고, 하나 더 올리셔도 되고, 원하신 만큼 차곡차곡 쌓아놓고, 여기 뭐 3단, 여기 옆에 2단, 뭐 이렇게 해갖고 쌓아놓을 수 있는 오픈형 바스켓으로 나온 건데, 뭐, 그렇다면요. 이게 또 뭐, 또 잘 쓰실 분들은 그냥 잘 쓰실 것 같아서 가져오긴 했는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봉지가 찢어갖고 뭐 안에 빼나 마나인데 하나는 뭐 항상 샘플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아이고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삐데이님 아이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삐데이님.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 빨간보송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한테 무지하게 필요한 거긴 한데. 자, 신발 냄새 제거제 1200원. 근데 물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이거. 물량이 안. 어서 마시오. 해피데디 어서 오십시오. 내가 이거는 2,400원. 250ml짜리. 모든 신발 종류에, 모든 신발 종류에다가 뿌려주시는 거고, 신발 안쪽에 뿌려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예. 수도통 스텐으로 되어 있는 거를 스텐으로 되어 있는 거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를 내가 못 가져왔는데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었어요.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아 이거는 그 가격이 너무 안 맞아갖고 가격이 너무 안 맞아갖고 결국에 못 가져오긴 했어요. 아 내가 딴 데 알아보려고 아니 안 가져왔어 제가 다른 거 알아볼게요. 여기 물류센터에 있는 거는 좀 가격대도 있고 그냥 그 가격대면 내가 딴 거 알아보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갖고 예. 온라인보다는 조금 비쌌어요. 그래갖고 온라인보다 엄청 비쌌고 수수료 붙이니까 차라리 배송비하고 차라리 온라인에 사는 게 더 싸더라고. 그래갖고 안 가져왔고 꽃미남 포기 방대양님 어떠세요? 알겠어요. 귀여운아님 내가 더 이쁜 걸 찾아볼게요. 스텐통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스텐 바스켓으로 해갖고 온라인은 아주 디자인적으로 되어 있는 거 있었고 조금 업소용처럼 생긴 스텐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미니 매트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색상이 한 두 가지인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까칠한 딜동이님도 어서시고 그리고 스텐 그 업소용처럼 생겼어 거의. 근데 좀 가정용으로 생긴 게 약간 뭐 그림 그려졌고 디자인 그려졌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좀 그렇고 그런 거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안 맞아갖고 한국에는 못 가져왔는데 매트 가져올게 제가. 저거는 내가 식탁 매트. 식탁 매트가 조금만 기다리면 들어오긴 할 거거든요. 네.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긴 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양면 가죽 매트를 해갖고요, 앞뒤로 전부 다 방수를 해갖고 양면을 바닥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색상은 지금 레드밖에 없는데, 요거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 색상이 한 7가지인가 8가지인가? 한, 그 들어올 거 그냥 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현재 레드밖에 없고, 파스텔 톤으로라고 뭐 이런 애들이 좀 들어올 거예요. 좀 기다려, 다음 주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벌써 이제 국내에 들어왔는데, 제가 받을 방법이 없어갖고, 받고 이제 바꿔 보여드릴게요, 식당 매트는. 이거를 좀 주문했더니 무게가 좀 무거웠고요. 편의점에서 보내려니까는 한 2-3만원 달랄 것 같아, 배송비를. 그래서 못 받고 있어, 내가. 물건은 들어왔는데, 하필 잘못 보내갖고, 회에서 들어가는 물건인데, 잘못 들어와갖고요.
조금 기다려야 될 판. 아니면 내가 저기 인천이나 저기 인천이나 저기 어디야 파주 가다가 한번 들리다가 물건 받아 갖고 가야 되겠어. 이런 총캉스. 아 총캉스 총캉스 왔는데 민박집에 TV가 없어. 아이고. 나 TV가 없구나. 뭐 회에서 들어오는 물건도 있고 뭐 국내에 벌써 들어와서 물건 받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회의 직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회의 직구한 여러분들이 회의 직구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물량을 좀 많이 땡기니까 많이 땡기니까 이런 거고. 자 요거는 요거예요 요거. 예. 이게 멀티포트 해갖고 멀티포트 차량용 뭐 포트는 아닌데 멀티용 포트를 해갖고 요렇게 그냥 포트가 있어요. 220V짜리 요것만 하나 들어가 있고요. 구성품 하나 들어가 있고. TV 없는 민박집이 있구나 아직도. 뭐 유튜브 봐야, 아니 뭐 핸드폰으로 봐야지 뭐. 자 요거 하고. 자 요거는 요렇게 보통 이렇게 갖고 다니시다가 요렇게 찜판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뭐 따로 별도로 주머니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주머니에 따로 별도로 들어오지는 않았고 설명서 뿐밖에 없네.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시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시다가 뚜껑 빼고 찜판 하나 들어갈 거 빼고 요거로 그냥 쭉 이렇게 쭉 밀어내시면 포트가 되는 거군요. 네, 이게 포트가 되는 거니까 일단 코드 꽂고 그 다음에 손잡이가 별매로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손잡이를 여기다 끼시면 돼요. 그냥 손잡이를 끼시고 껴주시고 손잡이가 됐죠? 손잡이가 된 상태에서 그냥 간단히 뭐 물 데펴가서 드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포트로 되어 있네요. 버튼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뭐 이게 뭐야? 2단 버튼 약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약강으로 되어 있는 버튼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갖고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좀 뻑뻑하긴 하다. 뻑뻑하긴 한데 그래도 뭐 사용하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들어왔네요. 찜판에 들어있어갖고 찜판은 여기 가운데 걸리게 되어있어요. 예, 가운데 걸리게 되어 있네요. 찜판이 이렇게 가운데 걸리게 되어 있는 거고 걸리게 되어 있어요. 뚜껑 닫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뚜껑 닫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부피 최소화하는 멀티 포트라고 하는데 좀 이것저것 더 알아보고 있긴 한다, 이것도. 더 저렴한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가 물류센터에서 가져온 건 이거 하나. 네. 이거 하나. 한 세 가지 있었는데, 이게 제일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 가져오긴 했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주방용품 보여드리고는 헬로우키친 주방용품 관련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 외의 상품까지도 물어보시면 제가 구할 수 있는지 못 구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요. 자, 요게 34,200원. 가격은 좀 나갔는데? 가격은 조금 나가요! 실리콘이 들어가서 그런 거니? 왜 그러니? 자. 요렇게 해서 멀티포트 다 올려드렸고, 블랙핑크, 블랙핑크 소희님도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루찌님도 어서오시고, 어서오세요. 자,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이제 이쪽 올리는 날이라고 했죠. 저쪽은 어제 다 올렸지. 오늘은 이쪽 구역 올리는 날이고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한번 돌려보시면 다 물어보셔야 돼요. 이건 날짜별로 다 요일별로 다 정해진 코스라서 여러분들이 빨리 필요하시고 조금 급하게 필요하신 거는 미리미리 물건 말씀하시고 미리미리 받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후라이팬 주세요. 후라이팬 보여주세요 하면 돼요. 그냥 드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신 거니까 저는 보여드리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과 귀는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간단히 또 올려드리는 상품이 뭐가 있냐. 방향이 어떻게 이렇게 잡아야겠다. 자 방향을 이렇게 잡고 보여드릴 상품. 야 이거 같이 끼워진 거 어떻게 했냐. 여튼 금방 끼워진 거니? 이거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는데 저요? 나 안 지났는데
좋은 토토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요거 예, 잠근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위로 올리면 올려 고정되는 거고요. 그냥 누신 상태도 위로 조금 올라가요.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는 안 떨어져요. 근데 그 빼실 때는 다시 또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이제 빼셔야 돼요. 난 아까 껴놓기만 했는데 그냥 껴놓은 상태에서 조금 위로 위로 좀 올리시면은 고정되는 거고요. 고정되는 거고 빼실 때는 밑으로 다시 밑으로 그냥 밑으로 잡 당기면서 손잡이를 잡 당기면서 하면 잘 빠져요. 이렇게. 괜히 뜨거운 거 하다가 큰일 난다. 자, 이거는 여기 앞에 있는 부분에도 다 올려드릴게요. 자, 손소독제 물티슈, 손소독 물티슈. 1,000원. 1,000원이요. 30매. 30매. 손소독제 30매. 자, 비누예요. 비누. 때비누. 로즈. 자, 장미 추출물로 만들어서 향균, 피부 정화 효과가 있는. 그렇대요, 여러분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때비누. 그렇다고 하는 때비누. 홍삼미누. 홍삼이, 홍삼이. 자, 이거는 홍삼 추출물로 만들어 향균 피부 보습 효과. 뭐 이런 게 다 있네요. 저마다 각각 다 있어. 곡물 때비누, 곡물 때비누. 곡물로 만들어서 향균 피부 정화 효과. 보습 아니냐, 정화, 보습이냐, 정화냐. 이거 요걸로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뭔 차이는 난 모르겠어. 보습이 좋냐, 정화가 좋냐. 난 모르겠어. 뭐가 좋은 거예요? 그냥 향으로 가세요, 여러분들. 향. 어느 정도 향은 비누 쓰시다 보면 향이 좀 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참수 씨라고 진짜 쓴 냄새 나나? 아니요. 그렇다 쓴 냄새 나지는 않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 우유 비누, 우유와 10여종의 천연 성분 해갖고 만든 우유 떼비누. 저 이거를 제가 써본 결과. 좀 뽀득뽀득해지는 거 좋아하시면은 이거 쓰시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뽀득뽀득해지는 비누가 좋더라고요. 빼비누 300초. 비누 종류가 많아요. 여러 가지 시리즈 중에서 딱 요거 시리즈 가져온 거예요. 다른 시리즈 있는데, 다른 시리즈는 나중에. 자, 이거는 오이 떼비누. 어? 내가, 취급주인이, 어서오세요. 이거 몇 개 팔렸는데? 야, 구멍이 이빨이 좀 나갔잖아. 좀 더 가져올 걸 했나? 아니, 내가 괜찮아.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괜찮아요. 난 여러분이 주문했는데 난 없을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요. 저는 조금만 가져왔어요. 조금. 아주 조금 가져와갖고 여러분들이 10개 주문하면 지금 당장은 없다는 거. 이거 만약에 라벤더 비누 5개 주문하시면 지금 당장은 없어요. 오롤라 갔다 와야 돼요. 오롤라 괜찮아요. 오롤라 보내는 건 하자가 없어. 만약에 그쪽에서 비누가 만약에 다 떨어졌어. 그럼 내가 전화 드릴게요. 문자 드릴게요. 저는 이걸 갖다 썼거든요. 저는 이걸 갖다 썼는데 그냥 뽀득뽀득해요. 그냥 뽀득뽀득. 하고 나면 뽀득뽀득해집니다. 뽀득뽀득해져요.
미끈미끈한 건 난 개인적으로 별로 취향이 안 좋아갖고, 돗땡 비누 있잖아요. 그럼 난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 계속 뭔가 잔여물이 남아있는 것 같아갖고, 별로 안 좋고, 저는 그냥 뽀득뽀득해지는 걸 좋아해. 뽀득뽀득해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 비누는 다 올렸어요. 비누는 다 올렸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종이 한번 사자. 여기 헷갈린다, 아주. 헷갈려, 여기는. 치실이 들으시오, 드디어 들어왔어. 100개짜리야, 100개짜리. 치실. 일회용 치실. 치실. 잇몸질환, 구취예방. 해갖고, 치실. 실로 해갖고, 치실로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것 좀 힘드신 분들은, 자, 이걸로 사용하신대요. 2024년 흑도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생긴지 다 아시죠?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 손잡이형 치실. 2,700원. 드디어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많이 가져왔어. 이거 한번 주문하시면 많이 주문해셔갖고, 얘는 좀 많이 가져왔어. 거기 있는 거 싹 쓸어왔네. 또 주문하시겠지? 네, 그럼 또 주문하실 거예요. 그 다음이요, 치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치실을 나 잘 몰라. 잘 모르는데, 많아. 이거 하나 나갔네? 이거 하나밖에 없네? 이거 왜? 나갔나봐. 자, 이거는 이제, 치간 통과경. 이게 이제 사이즈별로 틀립니다. 치간 통과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굵기가 좀 틀린 거예요. 자, 요거. 치아마다, 사람마다 다 틀려서 그런 거니까. 이거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았어. 그 다음에,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얇아져요. 아니다, 더 얇아지는 게 아니라, S. 가면 갈수록 더 얇아져요. 가면 갈수록 더 얇아집니다. 통강형 자체가, 더 얇아져요. 자, 2,200원. 자, 이거는 0.7. 미리. 10개 들어있어요. 10개. 자, 요런 거는 이제 주방용품에서. 제니제니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주방용품 판매하는 데서 뭐 이런 것도 판매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좀 구해올 수 있는데, 찾으시니까 구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두 개 갖다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덕분에, 오프라인에서 손님이 간혹 들어오시긴 하지만, 들어오시면 또 구경을 하시네. 예전보다는. 예전에 들어오자고 한, 찾는 것만 찾고 나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좀 둘러보세요. 제가 일부러 창고에서 늦게 와요. 5분 후에. 두부만가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두부만가 사장님이 잘 챙겨주셔갖고, 나 오늘도 그거 먹고 왔어. 오늘도 나 그거 먹고 왔어. 이 두부만가 사장님이 잘 챙겨주셔갖고, 잘 먹었습니다. 잘 챙겨주셔서, 잘 먹고 왔어요. 자, 그리고 또 있어. 그래서 또 요것만 있으면 또 섭섭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치실도 갖고 왔슈. 아, 오늘 받았어? 두부명가 사니까 오늘 받은 거구나. 그렇군. 알겠어요. 치실 길이가 50m짜리? 50m면 100m 중에 반이라는 소리인데, 와, 또 엄청 긴 건데, 그러면. 50m씩 해갖고, 한번 빼서 한번 쓰시는데, 한 20cm 정도 쓰시나? 20cm 너무 많이 쓰시나? 한 뼘 정도? 한 15cm 정도 쓰시죠? 그러면 몇 번을 쓸 수 있는 거야? 원래 그런 거예요? 나 치실은 내가 잘 사용을 안 해갖고. 자, 10,000원. 아, 10,000원. 10,000원? 뒤에 공 빼고, 아니야, 내가 저번에 창거를 너무 많이 먹었고, 창거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나이가 들어갖고, 창거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좀 배앓이를 했어. 그래서 그런 거고, 배앓이를 한번 하고 나니까, 먹기 싫어지더라고.
근데 그거는 어 그거는 어. 어 54세 삑딱이 두부 사장님이 해비데이님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그렇게 공유가 되어버렸어요? 나이가 공유가 되어버렸네. 자, 그 다음이 치실은 다 올렸고요. 어, 치실은 다 올렸고 방향제인데 야, 이게 요거 있고 방향제 리필용 있으면 참 좋은데 좀 어, 가셨나봐. 내가 나중에 들어오시면 바로 오자마자 인사하고 그 얘기할게요. 54세 삐딱이 두부 사장님이라고. 선바이저라고 위에다가 하는 거. 햇빛 가리개에다가 끼워가 하는 것도 좋으신데, 아, 이 리필용이 같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아쉬워. 아닌 것도 있어요. 이건 당연히 맞는 거긴 한데, 이건 맞는 건데, 아,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좀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 좀 기다려볼게요. 내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이것도 있는 건가? 어, 이것도 있는 거고. 이거는 라임 모히또. 안 빠져서 아, 성공해서 닉변하진 않았는데 어, 성공하신 거 아니었어요? 어, 근데 내가 직접 뵌 적은 없구나. 그러고 보니까 진짜 뵌 적은 없구나. 카톡 프로필은 언제 거예요? 라임 모히또. 모히또? 모히또라고? 라임 모히또 양. 리필. 자, 요거는 구성품이 맞고, 안 맞는 게 있었어요? 안 맞는 게 있었는데, 이건 맞고, 어, 여기서부터 이제 안 맞아요. 여기서부터가 잘 안 맞아. 안 맞아. 리필링이 없이요. 어, 까톡 봤어요. 까톡. 어, 해피데이 이제 까톡 봐갖고. 어, 되게 날씬하신 건데, 건강하신 건데. 건강하신 건데. 방금 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 일체가 안 돼요. 얘는 또 리필용만 있고, 쟤는 아까, 본체까지 같이 있던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내일 방송을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아, 근데 좀, 벌초를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부터 움직여갖고, 아마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벌초하려고 가는 데가 동두천이에요, 동두천. 동두천까지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좀 늦게 할 것 같고요. 어. 늦게 뭐 소통방송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늦게 오긴 할 거야. 거의 못할 가능성이 99%이긴 한데, 예. 일단 내일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뭐 일정 마치고 들어오면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벌초 방송 두부 명가 사장님 여기 54세 삐딱이 두부 사장님 이렇게 해피데이님이 알려주셨어. 하긴 갔다 와서 뻗긴 하겠다. 저 혼자 갑니다. 저 혼자. 예, 벌초 방송은 모르겠다. 산에 있어 갖고 그게 가능하려나? 벌초 방송이 가능하나? 아, 이것도 내가 무덤을 찾아내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안 찾아냈으면 안 했어요. 예, 우리 선산 다 팔았습니다, 조상. 뭐 공장 들어오면서 다 팔아버려갖고 다 이관시켜드리고, 예, 다 팔아갖고 하필이면 지나가다가 저 할머니 저기 고모 할머니인가? 사촌 할머니가 계시거든. 저 할머니한테 저기 무덤 하나 있는데 저기 뭐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이렇게 했더니 어이구 그렇게 못 찾더니 찾았어. 그럴까 하는 거예요. 얼른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 뭐 아버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데 내가 찾는 바람에 내가 찾아내서 하는 거 내가 찾아내서 해피 비타민 진장님 어서 오세요. 내가 한번 볼게요. 내가 체력이 될만 할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야, 이 사람이 10시 넘어도 안 하네. 그럼 안 하는 거고. 밤 10시가 넘어도 그러면 안 하는 거야. 밤 10시가 넘으면 안 하네? 그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자, 본드. 좋은 일 하긴 했죠, 확실히. 근데, 내가, 내 고생을 내가, 내 무덤을 내가 팠지, 내가. 거기다가 그걸 갖다가 끼긴 그렇긴 한데. 비타민 사장님, 다 아시는 분들이구나. 어우. 다 아시는 분들이네요. 아, 이게 날짜가 중요해서 날짜 보고서와요. 저도 2023년 6월 26일 순간접착제. 순간접착제는 사이즈가 여러가지 세가지 정도 있었던가. 사이즈가 더 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제일 작은 것만 가져온 겁니다. 예. 또 안 나가면 굳어버리니까. 유월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청을 샀어? 조청? 조청을 샀다는 거야? 청? 그 청? 그 청을 샀다는 거예요? 이건 목공룡 본드. 아, 해피 비타민에서 그랬군. 잘했네. 잘했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얼얼러? 에? 뭐야 이거? 아, 해피 비타민 진장님도 그리퍼시신 거죠?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어요. 몰라 뵀네. 해피 비타민 진장님하고 두부명가 사장님하고 따로 있는 거죠? 같이 계신 건가? 아니지. 따로죠. 몰라 뵀습니다. 몰라 뵀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도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확실히 활동적이야. 하우. 잘하고 있어요. 나는 몰라. 알려주기 전까지는 난 모른다고. 그 전만 해도 제가 이제 그립 모니터링 한다고 계속 하다가 요즘 좀 많이 게을러져 갖고요. 아, 똑띠선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많이 게을렀어 내가. 지금 너무 많이 게을러져 갖고 예전에는 많이 모니터링 했는데 요즘에는 아우 더 바빠졌어. 명절이 코앞이라 더 바빠졌어요. 여기 뭐 해피타임 사장님하고 저기 두부명가 사장님도 명절 코앞이라서 바쁘시겠다. 바쁘시겠어. 올 명절도 잘 무난하게 여러분도 잘 보내시길 바라고. 잘 보내세요. 무슨 마우스도 있어요? 원하는 사이즈 잘 왔어요? 다행입니다. 또띠인선님, 쿠폰 나왔어요? 누가? 우리가 퍼줬어요? 누가? 그립이? 우리? 내가 지금 쿠폰이 나오죠, 오늘? 내가 그거 안 껐네? 쿠폰 안 껐어! 내가 오늘 쿠폰 안 껐어. 왜? 쿠폰 얘기를 아무도 안 하냐? 쿠폰 나와요, 여러분들. 쿠폰 나옵니다. 쿠폰 나와요. 10%짜리 쿠폰이에요, 여러분들. 금액을 보지 마요. 쿠폰이 나오는구나. 난 지금 알았네. 입장 쿠폰이네, 완전히 입장 쿠폰. 자, 여러분들, 모아놓고 내가 믹스커피 하나씩 타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잘 쓰세요, 여러분들. 잘 맛있게 드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모아놓고 믹스커피 하나씩 한 잔 이렇게 다방커피 하나씩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셔도 안 쓴다는. 써요. 쓰라고. 사용하세요. 커피 한 잔 줬는데 커피 안 먹으면 좀 그렇잖아. 드세요, 맛있게. 1,000원짜리 커피라 생각하세요. 1,000원짜리 쿠폰이라 쓰세요. 하긴 되게 많이 안 쓰시더라고. 은근 많이 안 쓰신다? 내가 나중에는 내가 이벤트 해야지. 이란. 잠깐만. 잠깐. 야, 여기까지만 올리고 저 쿠폰 좀 돌릴게요, 여러분들. 리뷰 하셨던 분들 좀 어디서 몰리셨으니까 리뷰 한번 돌리고 가실게요.
자, 이건 블루투스 삼각대, 삼각 받침대에 떠 있는, 셀카봉. 블루투스형이에요. 블루투스형. 저도 이거 버전 비슷한 거 쓰고 있습니다. 이전 버전 쓰고 있어요. 이전 버전. 이전 버전 쓰고 있었는데, 지금 뭐, 이건 뭐, 버전이 틀려진 것 같긴 하네. 버전이 좀 틀려지긴 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옆에 뭐, 책상에다가 이렇게 고정해갖고 사용하시는 건데, 와이어 형태로 되어 있는, 태블릿 PC까지 가능한 핸드폰 거치대예요. 네, 확실히 와이어에 태블릿 PC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덜렁덜렁 거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사용하실 거면은, 만약에 이거 저번에 그 침대에 누워도 볼 수 있을까요? 해갖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고정은 되지만 좀 흔들릴 거라는 거. 네. 요즘에 누워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겠고, 요렇게. 여기 옆에 진열장 탁상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겠죠?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아이. 꼬불꼬불, 꼬불꼬불. 이게 더, 셀카봉 다 싸? 블루투스가 없어서 그런가? 거치대만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래서 더 싸더라고요. 야, 여행 포켓.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체크하고 가는 거 참 좋은데. 내가 건의 한번 해볼게요. 나만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아갖고, 나도 한번 건의를 해볼게요.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립에서. 판매자들한테 설문조사를 날려요. 건의사항 있으면 건의하라고. 그러면 저희다가 또, 출석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까 한번 부탁을 해볼게요. 개근상 할 수 있게, 그런 것 좀 할 수 있게 좀 만들어달라고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자, 2,800원인데 제가 찾는 케이스형은 이거 아니었어요. 종이 케이스, 옛날에 놨던 종이 케이스에 놨던 종이 비누를 찾고 있는데, 그거 어디 있냐? 네, 검색 좀 해줘봐요. 매니저님, 비누, 종이 비누 좀 찾아봐요. 아마 되게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난 가격 보고 나 깜짝 놀라긴 했어. 가격 보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만약에 이거 가지고 만약에 종이용으로 되어 있는 리필용으로 들어오면 리필용으로 그거 계속 여기다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높이 조절 내가 딱 맞게, 딱 맞게 내가 설치해놨어요. 높이에 딱 맞게, 요거, 아주 그 핸드폰도 여기 딱, 여기 고쳐놓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이게 또 움직이니까 좋네. 병원에서 그 링겔 그거죠? 링겔 움직이는 거, 전 이걸 끌어본 적이 없긴 한데, 하여튼, 드라마에서 많이 봤으니까 병원 가서. 이렇게 움직여갖고 고정도 시킬 수 있고, 좋네. 네. 그래서, 이거는 완전 라이트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어마어마하게 크지? 네. 그래서 여기 핸드폰 꽂을 수 있게. 이게 핸드폰이 옆에 또 꽂을 수 있고, 근데 요거 나중에 나 문자 줄게요. 이거 뭐 배터리용이 있는 것 같은데, 배터리 나 구입하는 거 좀 알려줘요. 내가 구입할게요. 구입해서 보내지 마요. 이건 내가 구입할 테니까. 배터리 끼면은, 이거 굳이 꽂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거. 그래서 완전히 전문가용이야. 아, 나 이런 게 있어. 야, 이런 거 엄두도 못 냈는데. 아이고.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이제, 배터리가 있더라고. 배터리 양쪽에 두 개가 들어가게 돼 있어갖고, 나 알려줘요. 링크 걸어주든가. 괜히 또 구입해갖고 보내지 말고요. 아니요. 아니, 또 그럴까봐. 아, 나 괜히 말이네, 또. 나 그럼 얼굴 되게 환해질 것 같긴 한데. 그게 더 비쌀 것 같아, 배터리가 충전하는 거, 배터리 그것만 같이 해도 이게 케이스까지 하면 더 비싸니까 그거 링크만 걸어줘. 링크만 걸어줘. 나 괜히 말했네, 또 괜히 말했네. 자 여러분들, 자 요거 하고 가실게요. 뭐 하고 가냐? 이런 게 다 있어. 자, 이거 하고 가실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냐? 나 안 해봤는데, 아직. 아, 이거 돌리다가?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자, 리뷰, 사진 리뷰 올려주신 분들 있죠? 여기, 나 여기다 다 올려놨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어디다가 어떻게 넣어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이제 손을 뽑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갖고. 이거 내가 구입한 건 아니에요. 눈이 큰 유리님, 어서오세요. 재미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어떻게 넣는 거야? 어디다 넣는 거긴 한데, 어디다 넣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열리는 거지? 괜히 하다가 나 뽀개질까봐 내가 못하겠다. 다시 밑으로 그냥 넣을게요. 할 줄은 몰라갖고, 네, 할 줄은 모르는 거니까, 내가 나중에, 매니저님 어떻게 하던데, 나 이거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는 거야? 뚜껑 어디에 넣는 거니? 모르겠다. 그냥 하자. 아, 이거, 우리 매니저님이 벌써 작업해갖고, 이,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닉네임, 사진 리뷰 올려주신 분들을 여기다 다 넣어놨대요. 그래갖고, 어디다 넣는지 내가 모르겠어. 설명서를 내가 안 봐갖고, 어디다가, 나 지금 여기 밑으로 넣었다? 나중에 알려줘. 나중에 알려줘. 여기가 문 같은데, 이게 어떻게 열리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아, 나 이해했어, 지금. 아, 지금 봤어. 이게 열리는구나. 이게 자석이라서 연결되는 줄 알고. 알았어, 이제 알았어. 어디서 넣는지 알았어, 이제 여기로. 여기로 넣는 거구나.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 자, 요걸로는 여러분들 공지사항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헬로키친에서 매월 한 달 동안 구입하시고, 그걸 정성스럽게 리뷰 올려주시고 하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 사진, 사진으로, 그쵸, 예, 리뷰, 사진을 올려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감사의 지금 표현을 하고자 해갖고, 사은품을 좀 드리고 있어요. 매달 세 분씩 해갖고, 추첨해서 드리는 사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 리뷰, 다른 분들도 공유를 많이 하시고, 보시고 또 판단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의, 매출의 증대도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밝은 매진이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자,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상품이고요. 아쉽게도 뭐 다 드리고 싶긴 하지만, 저 지금 제 스토어에, 제 프로필에 들어오시면, 프로필 작성하신, 프로필에 들어오시면은, 댓글 자체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사진까지 찍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조만간 또 여러분들, 많이 또, 행사에서 많이 찾아뵙도록 할게요. 어쨌든 요거는 계속 진행될 거고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또 도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사진 한 장이 사은품이 될 수 있고, 엄청 큰 사은품은 아닌데, 소정의 사은품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내가 판매 못하는 거를 좀 찾아갖고 드리고 있어요. 판매 못하는 거 그냥 바로 보내드리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최다 구매자도 벌써 나왔겠죠? 어제 것까지가 최다 구매자였으니까, 벌써 나왔을 거예요. 그것도 따로 개별적으로 다, 문자 드릴 건데, 아직 상품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지금 저번에 너무 고르지 못해갖고, 저번 달이죠. 그, 지금, 저희 헬로키친에서 이용할 수 있는 3만원짜리, 쿠폰을 드렸어요. 근데 사용하지 안 하고 계셔. 사용하셨다는데. 오늘 매점 선물 딸이 너무 좋아했어요. 어휴, 그렇군. 농수산물 최작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최저가라는 말을 이제 간만에 쓰네. 아우, 나 마트 다닐 때만 최저가라는 단어 썼는데. 그렇군. 요즘에 저희 와이프가 뭐 이것저것 꽁냥꽁냥 많이 만들어갖고 보내는 것 같아요. 다 수작업이에요. 성공 엄마님 어서오세요. 일단 첫 번째 먼저 뽑아드리고, 빨리 뽑아드리고 다른 것도 진행해드려야 되니까. 재밌네. 돌리는 게 재밌네. 돌리는 게 재밌어. 이게 돌리다가 하나 빼면은 나오진 않고 돌려야 돼.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왔어. 자, 이제 첫 번째 방청자 발표하시고 가시겠습니다. 근데 이거 열리기가 되게 힘들다는데? 난 잘 열리는데? 오! 뚜껑 열자마자 이름이 뚝 하고 튀어나왔어요. 이름이 뚝 하고 튀어나왔는데, 자, 과연 누구 되셨을까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하늘날자님, 메모해줘요. 자, 축하. 엄피드레맨님, 어서오세요. 아, 모토 달고 싶다고? 자, 첫 번째 당첨자, 여러분들 사진 리뷰도 이쁘게 잘 해주셔갖고요. 아, 요렇게, 요렇게, 하늘날자님. 감사. 일단은 첫 번째 분, 첫 번째 분, 축하, 축하. 자, 또 돌리다가, 중복은 안 되는 거 아시오? 자, 요번에는, 나 요번에는 근데, 사은품 뭐 드리냐? 나왔어! 나왔어! 근데 튕겼어! 노랑색, 끝. 오! 또 뚜껑 열자마자 바로 닉네임이 보인다, 나는? 자, 과연, 요번에는 누가 되셨을까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 시간 투자하시고 사진까지 일부러 다 찍으셔갖고 리뷰 올려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글쎄요. 나, 이거 내가 작업한 거 아니라서 좀 매니저님이 이게 오려갖고 다 작업해갖고, 네, 이게 해놓은 거라서 난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번 달에 있었으면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럼 어제 것까지 구매하신 거니까 있을래요? 당연히 있죠? 아니, 리뷰가 이제 리뷰. 사진 리뷰에 대해서 온 거니까. 멍석갈로? 자, 마지막. 여기에 딱 나와요. 이제 여기 공이 딱 보입니다. 여기 아래에서. 이야, 신기하다. 신기해. 어? 나는 닉네임이 여기서 보인다? 투명해갖고? 투명해서 닉네임이 보이는데? 어? 발행, 자, 이분. 언제 안 계실 때는 못 봤는데? 하여튼 축하드려요. 여기까지 리뷰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요거 8월달 사진 리뷰 관련해갖고, 오늘 다 당첨자 해갖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날자님, 그리고 귀여운아이님, 바랭이님까지 해갖고, 총 3분. 이렇게 해서, 제가 따로 연락 드릴 거예요. 문자로. 처음 보는 문자가 왔는데, 전 링크 걸어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세 분 당첨되셨으니까 따로 연락 드릴 거예요. 따로 연락 드릴 거예요. 발행이니까지. 이거 쓴 거는 내가 어디, 여다 놓을게. 쓴 거는 여다 놔둘게. 헷갈리지 말고. 봤더니 이거 잘 쓰고 있는데, 나 재밌는다. 이거 다른 것도 해볼게, 여러분들. 다른 걸로도 해볼게요. 재밌네? 아, 다른 걸 하면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참. 다른 걸 하려면 저거 작업을 해야 돼. 번호를 적어 놓을 수도 있겠다. 번호를 그냥 겉에다 적어 놓고 하는 경우도 있겠다. 굳이 이거 이게 되게 안 까져. 알이 안 까져. 이게 바늘 안 쪼개지네. 추첨용 음원 맹글어야 되는데 허전해요. 추첨용 음원. 빠바밤 빠바 이런 거 빵빠레 같은 거. 뭐 그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떠들겠잖아. 안 해도 돼. 자, 하여튼 축하드려요.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 진행해주세요. 오케이. 다음 진행해주세요. 자, 여기 있는 게 아까 내가 안 올린 게 또 있더라고요. 이게 비너에 비너. 비너. 색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올릴까요? 랜덤으로 갈까요? 두 가지 다 올릴게요. 아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다 빠졌나 보다.
안 보인다. 아, 이거 파란색 있구나. 자, 여러분들. 계속 진행합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비너, 비너, 비너. 비너, 비너예요. 가방에 요런 거, 요렇게 비너나 이렇게 키올리 같은 게 없으면은 하나씩 갖고 계셔도 많이 다양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방에 하나씩 있으면 좋죠. 꼭 여러분들은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분들 계시면은 자녀분들 가방에 달아놔도 다용도로 쓸 수 있어요. 비너라는 거는. 이렇게 비너. 그리고 비너가 또 있어. 자, 이제 비너는 엄청 비싼 거는 엄청 비쌉니다. 이거 상업용, 등산용, 아니, 등반용 그런, 비너는 아니야. 그런 등반용 전문가용 비너는 비싸요. 몇만 원 하고. 저렴한 게 몇만 원이에요. 이거 갖고 등산 타는 건 아닙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등산용 비너는 따로 있어요. 등산용 비너는 따로 있다. 제가 이거를 다음에는 좀 더 그 많이 히리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자물쇠가 너무 많거든요. 머그잔? 머그잔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갈게요. 머그잔 보여드리죠. 자, 이거 내가 항상 들고 다니다가 이거 좋은데? 비참한 게 없어졌어, 나 지금. 자, 유리 머그컵 먼저 보여드리면. 유리 머컵. 근상 김한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바닥이 엄청 매질매질한 것이 아니라서, 약간 울퉁불퉁하긴 한데. 자, 여기 비너, 저기 보면은, 그립, 님, 내 사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투명색, 투명 머그컵이고, 금형 자국이 아예 없는, 마카 컵으로 되어 있는 항아리 머그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머그컵으로 되어 있고요. 항아리 머그컵. 색상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레이가 있고, 블루가 있고, 그린이 있어요. 이렇게. 요런 타입도 있고, 요런 타입도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칼립소 먹으려고 카페 먹으라고 많이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그컵 자체가 손잡이 있는 머그컵,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 칼립소 머그컵. 바깥에만 엠보가 되어 있고 안쪽은 맨질 안쪽도 같이 엠보가 되어 있네요. 안쪽도 그런 거구나. 안쪽도 그렇구나. 가격은 똑같이 들을 거예요. 하이하고 언더하고 같이 드릴 거고요. 원래 미리수가 다 있지만 여러분들 언더 하이라고 하시면 될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똑같아요. 제가 드린 건 4,500원. 자, 이렇게 해갖고 유리 머그컵 내열이니까 걱정 마시고요. 모든 머그컵, 도자기컵, 유리컵은 전부 다 내열입니다. 강한 아니에요. 강한 유리컵은 있어도 깨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안 만들어내요. 잘 비싸기만 하고.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작은 거 큰 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400ml 이게 300ml로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 420ml라고 하네요. 420ml고 이게 아마 300ml로 됐을 거예요. 300ml. 맥주잔보단 작죠. 맥주잔보다 작은 거. 이게 칼립소라고 합니다. 칼립소. 자, 칼립소라고. 자, 이거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바로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고 머그컵 어떤 게 좋으신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유리 먼저 올려드릴 거고, 유리하고, 그 다음 도자기 쪽으로 가갖고, 머그컵 보여드릴게요. 머그컵은 유리. 많아요, 종류가. 종류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자, 이거는 하이. 이건 하이였어요, 방금. 가격이 똑같아갖고, 가격은 똑같이 드렸죠? 아니다. 이거는 제가 4,400원 드릴 테니까, 이거. 사이즈 비교 때문에 하나 가격을 내려야 되겠어요. 작은 거 이거는 300ml. 이번에 산 마카컵이다. 그쵸? 자, 이거는 4,400원 올릴게요. 그냥 사이즈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혼동 없게 사진으로는 비교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격으로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400원 100원 더 내려봤어요. 이게 300ml. 아, 뒤에 써있지 참. 내가 써있네. 바보같이. 딱 요만합니다. 되게 귀여워요. 이거 되게 귀엽게 나왔어요.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 컵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좀 가격이 세요. 쟤보단 세다고요. 쟤보단 세다고. 자, 투명으로 되어 있는 마카컵. 아까처럼 금형 자국이 없죠. 금형 자국이 아예 없어요.
참 신기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려면 불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파이프를 불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불어서 막 이렇게 만들어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되게 비싼 거고 그건 크리스탈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크리스탈 쪽으로. 자, 그리고 그린. 오, 또 타입이 또 있으니까, 타입이 있으니까 몇 가지 더 올려드리고 도자기 컵으로 또 안내해 드릴게요. 미리 말씀 주시면 제가 이동할게요. 유리가 좀 있어갖고 시간도 걸리고 시간도 좀 걸리니까 더 큰 거 사주시면 말씀하세요. 더 큰 거 사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2500원. 그레이. 자, 요렇게 스타일로 되어 있는, 손잡이 디자인, 손잡이 색상만 바뀌어지는 밀크 저그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물코가 있어요. 물코가 있고, 물코가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해갖고, 요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컵이, 700짜리에요, 700짜리. 요건 700짜리고, 요거보다 사이즈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색상이 바뀌는, 손잡이 색상이 바뀌는 아이들도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 상태고, 자, 그거는 이제 패스하고, 유리컵이라고 고블렛잔이라고도 있습니다. 고블렛잔. 고블렛잔은 여러분들 머그컵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물컵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다용도로 사용하셔도 돼요. 물컵, 와인잔, 샴페인잔, 뭐, 맥주잔부터 시작해갖고, 다용도 쓸 수 있는 머그컵, 예요. 고블렛잔이라고 했고, 이렇게 하고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예, 옥수수 밥. 하준맘님, 옥수수 맛, 옥수수 밭, 하준맘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해갖고, 유리로 되어 있는 거. 자, 이건 개별 다 5,000원이에요. 5,000원을 드릴 거고, 미리수는 300ml로 됐어요. 300ml로 되어 있고요. 제가 나중에는 번호를 크게 적어 놓을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색상을 비교하기엔 참 애매하게 색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색상을 제가 나중에 기준을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도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렇게. B1 오로라, 그리고, 뭐, S5 로즈,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약자가 스몰의 약자, 그리고, B가 빅의 약자예요. 그래갖고,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돼요. 이게, 다이아몬드 문양이, 얘는 큰 거고, 다이아몬드 문양이 큰 아이, 그리고, 다이아몬드 문양이 작은 아이. 그래갖고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얘 큰 다이아몬드만 해도 색상이 7가지가 되고요. 요것만 해도 9가지가 돼요. 9가지 맞냐? 하여튼 많아. 많아. SB로 나눠집니다. SB로 나눠지면서 요번에 새로 들어온 게 요런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앤틱이라고 합니다. 그냥 앤틱이라고 하시면 돼요. 앤틱. 고블렛자는 많은데 앤틱으로 해갖고 디자인이 더 추가가 됐어요. 요거는 지금 POP를 내가 올려놓은 거니까 요렇게 해갖고 고블렛자니 중세시대에 나오던 그런 컵 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모양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카페 컵이에요. 카페. 여기다 이제 가거울음을 집어넣은 거긴 한데, 이렇게. 자, 요런 게 있고, 일반 머그컵, 도자기 머그컵 안내해드리면, 시메트 데비젤리님,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어서오세요. 그쵸? 고블렛잔 인기 정말 장난 아니었는데. 요즘 내가 설명을 좀 덜 해갖고 그런 거지. 쑥 들어가긴 했어요. 확실히 판매사가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안 하니까, 안 그래. 오, 고블렛잔, 그렇죠. 제가 엄마 또, 한번 또 해갖고, 쫙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저거 한번 색상대로 비교하면서 비교 차트 해갖고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해요. 죽지 않았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고 색상은 두 가지예요. 아, 여기갖고 두 가지 사이즈 타입이. 아, 요거 이제 머그컵 치고는 뭐 도자기 머그컵 치고는 600ml짜리. 좀 커요. 600ml짜리고. 자, 요게 300ml짜리예요. 반만한 거. 그래서 이건 엄마 아들, 자녀분들 두 개 드리시고, 엄마들은 이게 맥주 드시고, 아이들은 주스 주시고, 자, 여기가 엄마, 아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고반 손목이라고 해갖고, 투톤으로 할 수 있다. 아래, 위에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머그컵이 600ml짜리에요. 600ml짜리고, 자, 이것도 한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거 올리지 않을게요. 뭐, 이건 바로,
제가 내일이면 바로 올려드릴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안 올리고 그냥 갈게요. 자, 요거는 4,000원. 자, 이렇게 없고 타입은 두 가지 있어요. 넓고 낮은 거냐, 높고 좁은 거냐. 아, 요거예요 타입이. 이렇게 해서 타입은 낮은 거냐, 넓고, 높고 좁은 거냐. 아, 요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4,000원, 이게 3,000원. 자, 투톤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도 투톤. 아, 투톤으로 되어 있는 아이. 자, 이것도 4,000원. 가격 붙여놨네. 어우, 땡큐. 이거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거친 면이에요. 밑에는 거친 면. 거친 면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 요게 350ml 짜리에요. 350ml 짜리고. 나 이 정도 글씨까지 보여. 2mm 글씨는 다 보여요. 오해하지 마. 1mm 글씨가 안 보여서 그런 거지. 2mm 글씨는 보여. 이게 한 2mm 되려나? 1.5mm 되려나? 하여튼 글씨가 이 정도 다 보입니다. 아직 눈 멀쩡해 나. 아직. 이렇게 두 가지 타입 있고요.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카페 먹으라고, 이건 또 디자인도 상당히 많아요. 요거, 요거, 사이즈 먼저 보시면은 사이즈 큰 거 작은 거부터 시작해갖고 디자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물어봐줘요. 자, 요거 하나는 오늘 올려놓을게요. 오늘 하나 올려놓을 건데, 이건 1,000원에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1,000원에 드리는 팔로우 천사, 오샤레님, 오샤레님, 어서오세요. 주방용품 보여드리고 있는 헬로키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1,000원에 드리면서 수당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거의 다 빠졌습니다. 원래 1,000원짜리 머그컵을 1,000원에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다 빼려고 이제 1,000원에 드리는 거니까. 다 빼려고. 자, 여기는 조금 이게 전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금형 자체가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꽃 모양이 금형을 파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1,000원에 드릴 수 있는 상품이에요. 이거는 1,000원에 머그컵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간단히 머그컵 보여드렸고, 좀 더 있긴 해요. 머그컵만 제가 작고 하면은 한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으니까 더 걸릴 수 있어요. 바닥이 고르지 않아갖고 좀 덜컹덜컹 거립니다. 뭐 일반 아크릴 컵이라고, 아크릴 컵도 있으니까요. 아크릴 컵, 그러면. 네. 잘 안 깨지는 거. 그러면 아크릴 컵이에요. 눈이 큰 유리님. 그러면 아크릴 컵. 그러면 아크릴 컵으로 가야 되는데, 요게, 손잡이 없는 타입이 있고요. 손잡이 있는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타입 자체가. 색상이 있어요. 밑에 바닥 색상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해갖고 좀 틀려져요. 틀려지는 상태인데, 그건 거의 랜덤으로 날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색상 거의 랜덤이요. 색상 거의 랜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만 보세요. 이 아크릴 컵이에요. 뜨거운 거 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뜨거운 거는 2,000원짜리에요. 2,000원. 이게 1,600원. 손잡이 없는 게 1,600원. 손잡이 있는 게, 2,000원이고, 이게 몇 도냐면요. 20도에, 마이너스 20도에서 영상 80도까지 버틸 수 있는, 아크릴 컵으로 되는 거니까. 산남의 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재고가 다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머그컵도 있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머그컵. 이건 깨지도 않아요. 찌그러지겠지. 찌그러지고 깨질 뿐이지, 그게 다 나갔나봐. 안 보여. 언젠가부터인가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매니저님, 우리 옛날에 팔았던 머그컵 다 팔렸나? 그게 언젠가부터인가 안 보이던데? 맞아요? 다 팔린 거? 이중으로 했던 머그컵이 있었는데 안 보여 어느 순간. 자, 주스컵 아크릴로 보여드릴까? 아, 다 팔렸어? 그 메모 해놔줘요. 나 그거 왜 없는 거야? 나 없는 거 있네. 메모 해놔줘. 네, 이중컵이라고 해. 이중컵이라고. 내가 뭔지 아니까. 스위스 밀리터리 거야. 스위스 밀리터리 거. 아크릴 컵이에요, 이거는. 아크릴. 아크릴 주스컵인데, 디자인은 두 가지. 디자인은 두 가지예요. 요거하고, 아까처럼 바닥면이 좀 틀린 거. 요거하고, 그리고 그냥 투명한 거. 그냥 투명한 거. 일반 그냥 투명한 거. 바닥도 없고, 디자인도 없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형만 잡혀 있습니다. 수연, 성철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산나매님, 팔로 감사해요.
자, 요 정도 주스컵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이건 뭐 주스컵 드셔도 되고, 물컵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던지고, 던져서 일부러 던져서 깨지겠죠? 일부러 던지면 깨질 거고, 요 정도 있고, 자, 이거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한 3일 후에나 제가 올리는 상품이라서 미리 올려놓을게요. 그때 가서 또 올리면 되니까. 아, 요렇게요. 요렇게. 이거 제가 드리는 게 1,500원입니다. 원하신 만큼 여러분들 스토어에서 담으시면 되고요. 방송 안 할 때도 들어오셔서 담으셔도 요즘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아, 두 개 필요하시다고? 아, 스토어에서 담아주셔도 될까요? 나 지금 또 스토어에다가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또 못 봤네, 그 댓글을. 자, 색상은 랜덤이에요, 바닥 색상. 바닥 색상은 랜덤이고. 약간 디자인 차이에요. 자, 요거는 2,000원, 500원 더 비싸네요. 이게 바닥면으로 이제 그거 할 것 같아요. 아, 이걸로? 디자인 다른 걸로? 아, 이걸로 디자인 다른 걸로? 이걸로 담아드릴까요? 색상만 틀려줘요, 색상만. 요거 하고, 오렌지, 그린, 뭐, 이렇게. 바닥면만 바뀌는 겁니다, 바닥면만. 요게 2,000원짜리에요. 요게 2,000원. 그래서 방송 중에서는 여러분들 저희 프로필에 들어오시면은 랜덤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제 색상이 랜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자인 똑같은데 색상이 랜덤이라는 뜻이고, 주문하셔도 여러분들 일대창에다 이용 안 하시면 그냥 거의 랜덤 발송이고, 표기를 하시고 하셔야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안 할 때도 여러분들 구별해서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방송 중에서 랜덤이라고, 이건 랜덤이에요 하고 상품 올리는 거는 방송 중에서 여러분들 스탑 걸려놓고 저한테 색상 이걸로 주세요 하면 돼요. 프로시 상품으로 담아드릴 거예요.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시면 같이 담아드릴 거고, 색상에 굳이 상관없어 랜덤이고. 자, 이거 다른 걸로 두 개 담은 걸까요? 어떻게 담아드릴까요? 이게 블루가 하나 있었던 건데 블루가 안 보인다? 아니다, 블루는 없었나 보다. 블루가 안 보인다. 다른 것도 안 보인다. 이게 세 가지 색상이에요. 주스컵 큰 거? 큰 거? 큰 거 주스컵으로 드릴 수 있는 거? 자, 찾아봅시다. 나 깨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갖고 유리 안 보여드렸죠? 요렇게 돼 있는 상품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리로 되는 주스컵이라고, 그, 얄싹해갖고, 얇은 소재로 돼 있는 주스컵이 있는데, 그럼 그거 보여드릴게요. 예. 아이고, 어두워. 나 지금 여기다 이게 끌고 다니니까 나 링컨을 맞고 여기다 끌고 다니는 병원에서 보는 그 스타일 같아 나 지금. 아, 웃긴다. 병원에서 하는 스타일 그거야. 야, 근데 길이 좁아갖고 들어갈려나 여기? 들어가네? 땡큐. 자, 요게 주스컵이에요. 주스컵. 비밀 창고는 아니야. 여러분들 언제든 개방 가능한 창고입니다. 제가 게을러서 못 보여드린 거지. 주스컵이에요. 골드라인 주스컵이고요. 자, 이 가격이 이게 몇 번이었냐? 여기 있다. 이게 몇 번이냐? MC01. 이게 4,000원짜리예요, 여러분들. 이게 4,000원. 이게 주스컵 4,000원짜리고요. 이게 4,000원. 이게 C01. 자,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비교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지, 사이즈 적절하지, 비교해보시고, 맞으면 담으시고 하셔도 되고,
담으시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아놨다가 나중에 체중줄 결제하실 때 뺄 건 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건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언더짠이 있고요. 언더짠, 이게 방금 보여드린 C01, C01이라 되는 건 있고, 자, 이렇게 하이짠, 하이짠이라고 되어 있는 상품 있어요. 나 이렇게 되는 거 있고요. 쭉쭉 올려드릴게요. 자, 언더짠도 올려드릴게요. 언더짠. 자, 언더짠은, 라벨링이 M04. M03. M04야, 04, 04. 여기 잘못 써있네? M04. M04. M04가 4,400원. 언더짠. 언더짠이고요. 그 다음이, 하이짠. 하이짠. 자, 그리고, 지금 매니저님이 말한 게, 뭔지는 아는데,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못 올리는 것 뿐이야. 자, 그리고 치즈. 이건 주스 컵인데 이것도 치즈예요, 치즈. 여러분들, 이거 제가 안 올렸죠? 가격이 바뀔 수는 있어요. 가격이 많이 없어. 그래서 치즈로 갈 거야. 치즈. 이거 타이짠. 치즈라고, 이게 치즈 적혔죠. 적혀있는 게 치즈 그림이에요. 치즈 그림. 가격은 모르겠다. 일단은 가격 이걸로 올려볼게요. 가격은 모르겠다. 가격표를 매니저님이 적어놓은 것 같긴 한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안 보여. 그래서 내가 그냥 저걸로 올리는 거야. 아까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요. 아까 4,400원짜리 비교하면은 높이는 얼추 비슷해요. 네. 원형이 틀린 겁니다. 지름이 틀려요. 지름이 틀려요. 92번 다시 올려달라고. 나 92번이, 내가 알려줄게요. 이게 넘버링이, 92번 넘버링이 M07이에요. 92번이 M07. 하이짠. M07이 하이짠, 골드, 라인, M07, M07, 6,900원. 아이템명이 기억이 잘 안 나면 가격으로 봐요, 가격으로. 가격으로 보면은 대충 이해가 될 거예요. 빨라, 이해가. 이해도가 빨라질 거야. 나보고 이거 라벨 아이템, 뭐, 이거 읽으라고? 나 죽어. 이건 투명에다가 투명 스티커 붙어갖고 안 보여, 잘. 이걸 보여줘? 박스를? M07이라 적혀있지, M07. 아, 거꾸로다. 아, 조건니 싱글벙글 공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 하이짠. 나 방금 색상 어떤 거 올렸지? 하얀색 올렸죠? 하얀색 올렸구나, 치즈. 다시 까만색인데 까만색 장갑을 갖다 대니까 아예 안 보여. 매직아이가 돼버렸어요. 매직아이가 돼버렸어요. 자, 요거보다 작은 게 있어요 또. 아, 순간 글씨 생각 못해서. 원래는 이게 그냥 하얀 그냥 투명만 아니면 내가 글씨 보이는데, 이거 투명에다가 투명 스티커를 붙여놔갖고 잘 안 보여. 글씨가 두 개로 보여. 두 개로 보여. 그래갖고 안 돼. 자, 이건 사이즈 작은 거. 이건 사이즈 작은 거요. 네, 사이즈 작은 거. 다 내열이고 마카 컵이에요, 늘. 내열이고 다 마카에서 나온 상품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박스 상태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 상품이에요. 박스가 다 들어있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풀러갖고 여러분들 보여드린 거니까. 솔직히 가격 모르고 막 올리는 거야, 나 지금. 오늘만 올렸다가, 이거는 내가 저렴하게 올렸으면 그대로 갈 거고, 비싸게 올렸으면 내가 내릴 겁니다. 제가 올린 게 비싸게 올렸다 싶으면 내릴 거고, 싸게 올렸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몰라. 몰라.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자, 오늘만 판다. 오늘만 판다, 진짜. 오늘만 판다. 오늘만 판다. 자, 요거 말고도 다른 게 많거든. 다른 거는 다시 매니저님 가격표 좀 적어갖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줘. 나 계속 찾네, 나 가격표를. 가격표를 계속 찾으니까 이제 됐어요? 알았어요. 많죠, 머그컵이? 머그컵이 많아요. 주방용품에서 머그컵 빠지면 시체예요. 어디를 가도 머그컵은 정말 많습니다. 아, 이뻐서 또 갖다 놓고, 이뻐서 또 갖다 놓고, 신제품이라서 또 갖다 놓고, 인기 있어서 갖다 놓고 하다 보면 정말 많아지는 게 머그컵이에요. 이야, 묵직하다. 나 지금 환자된 기분. 내가 끌고 다닐 때마다 환자된 기분이야. 우와, 여기 링게 꽂고 지금 환자된 기분. 이런 기분이군. 이런 기분이야. 병 맞아. 병원 같아, 나 지금. 병원 같아. 93번하고 95번하고 사이즈 똑같아요. 사이즈 차이에요, 사이즈 차이. 그냥 치즈 컵이라고 해요, 치즈 컵. 치즈. 치즈 주스 컵인데, 하나는 큰 거고, 하나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S 적어놓고, 하나 B 적어놔요. 가격으로 3,500원, 4,000원을 올려놨으니까, 구별은 그렇게 해요. 3,500원이 작은 거, 4,000원이 큰 거예요. 자. 나 이거 팔렸다, 여러분들. 나 이거 팔렸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가져왔네. 이제 캠핑 가실 거는 거 봐. 이게 주문이더라고. 나 깜짝 놀랐네. 2,500원에 드리는, 2,500원이에요, 여러분들. 2,500원에 드리는, 숯이에요. 숯으로 되어 있는, 발열탄 아니고 그냥 숯으로 되어 있는 타입이에요. 그냥 불 올려놓고, 거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불맛이 나겠죠. 쓴맛 나는 그, 죽여주지. 그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발열탄이고, 여러분들, 이거는 국민학교 시절에는 난로 때웠던 시절에는 이런 거 때웠어요, 여러분들. 난로에다가 발열탄 넣고 장작 넣고 저거 참숯은 아니지만 이렇게 넣고 이제 난로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양은 도시락 올려놓고 도시락 올려놓고 물주전자 올려놓고 뭐 그랬던 쫀득이도 구워 먹고 지퍼도 구워 먹고 했던 그랬던 시절. 그게 발열탄. 발열탄. 아, 발열탄은 선생님이 꼭 이만큼만 가져온다. 그 기억이 나네. 참. 발열탄. 난로 시대가 아닌 분들 계시긴 할 거야. 그쵸? 난방으로 나가는, 난방 시절 사셨던 분들은 몰라. 근데 난로 시대였어요, 국민학교 때. 예, 지가통통님, 어서오세요. 직원 들으신 분들 환영하고, 여러분들,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우, 가슴팍이 있어서 좀 오해할 수 있겠다. 꼬르르 시간님, 어서오세요. 아우, 꼬르르 시간님도 오셨구나.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방용품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방용품인데 무슨 애견 패드예요? 그냥 가져와 본 거예요. 그리고 애견용품, 내가, 일회용 봉지, 조그만한 걸로, 똥 치우는, 야외용으로 찾아봤는데, 일단은 없었어요. 오늘 제가 갔는데 없는데 따로 좀 알아볼게요. 그건 따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없더라고. 딱 봤더니 눈 크게 뜨고 봤는데 없었어. 중형 애견 패드, 애견 패드의 패드. 기저귀는 따로 있더라고. 기저귀는 따로 있고 소형견, 중형견 해갖고 다 있더라고요.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애들 있죠. 처음에 내 꺼내는 용변, 소변은 못 가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아이고, 반가워요, 꼬르르님. 꼬르륵. 가위집게 유리님이 물어보셨어요? 가위집게 올려, 보여드릴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오늘 그거 올리는 날이었어요. 6,400원. 그냥 중형 대형이라 보시면 돼요. 중형 대형. 가위하고 집게, 바로 옆에 돌리면 바로 옆에 보이죠? 이렇게. 아니요, 괜찮아요. 좋아요. 오늘의 시간,
어느 뭐 유리님만 아니에요. 난 너무 좋은데. 자, 가위. 가위는 가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위 먼저. 가위 먼저 보여드립니다. 자, 예, 궁중심리라는 게 있어갖고 여러분들 한번 찾기 시작하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예, 잘 끊었어. 좋아요. 1대1 맞춤 서비스, 1대1 가위의 서비스. 자, 이거는 캠핑용, 일단 기본 가위부터 올려드릴게요. 기본 가위, 곡선 가위라고 해갖고 다양도 쓰시는 거예요. 고기 자를 때, 뭐 자를 때, 다 다양도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자, 이거 곡선 가위 3,500원. 제가 드리는 거, 3,500원 일단 올려놓고 거고, 가위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갖고 올려드릴게요. 자, 뼈가위. 자, 뼈 자를 수 있는 가위인데요, 여러분들. 뼈가위. 이거는 누르는 힘만 있으면 돼요. 가위는 누르는 힘, 피는 힘도 같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누르는 힘, 피는 힘도 같이 필요한데 얘는 누르는 힘만 있으면 돼요. 자동으로 펴져, 이렇게. 자동으로 펴집니다. 그래서 낙장치가 있는 거예요. 누르는 힘만 있으면 되는 아이인데 뼈가위인데 5,500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 이건 캠핑용 가위라고 했고요, 여러분들. 상당히 일반 가위보다 크죠? 일반 가위보다 상당히 큽니다. 약간 큰 거야, 약간. 엄청 크진 않아. 이 두께가 컸군요. 이 두께가 왜 크냐? 보여드릴게요. 두께가 왜 큰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올려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캠핑용 가위라고 했고요, 여러분들. 나이프가 같이 들어있어요, 나이프가. 와이프 말고 나이프가 같이 들어있어요. 와이프 아니죠? 나이프죠. 나이프. 와이프 아니고 나이프. 발음이 이상하지? 나중에 유튜브에 한글 자막 띄운 거 보면 와이프냐 나이프냐 와이프냐 나이프냐 막 이렇게 뜨는 거 보면 되게 웃기겠다. 자, 칼집은 기본을 갖고 있고. 자, 칼집 있어요. 칼집 있고. 무슨 사무라이야. 왜? 칼이래요. 이렇게 일본인 저거 사용하시는 가위예요. 안 재밌어요? 죄송해요. 녹화하는 주인님? 어서 와요. 자, 이게 가위예요. 일반 가위인데, 일반 가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위인데, 칼이 필요해. 그랬더니 칼로 이렇게 변신해서 칼로 사용할 수 있는 칼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칼 쓰십니다. 다다다닥, 이렇게 해갖고 칼로 쓰실 수 있는 칼이 나오고요.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다행이다, 그러면. 소리 안 들려서 다행이에요. 자, 빵칼로 사용할 수 있는 빵칼 형태로 나 있는 빵칼 형태도 같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칼들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용하실 때는 병따개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스팸, 옛날에는 스팸은 이렇게 땄어요. 이걸 땄고 이걸 땄을 때 하는 거고, 다시 조립할 때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조립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하고 다시 가위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다용될 수 있는 캠핑용 나이프 들어가. 자, 계속 들어가는 거. 집에서 쓰셔도 됩니다. 뼈가 이부터 쓸게 갖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닭뼈도 한 번에 쌀뚝, 고등어 갈치 한 번에 쌀뚝, 자, 절삭력이 뛰어나, 냉동칼로, 냉동되어 있는 것도 사용할 수 있고, 건가루 깨기까지도 가능합니다. 건가루 깨는 건 이걸로 까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걸로 깨시는 거예요. 이걸로. 이거는 칼갈이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집에 갖고 있는 모든 가위들이 약간의 칼갈이 기능도 있습니다. 그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칼이 너무 안 들어. 그러면 칼갈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샘플용 가위가. 자, 여기 보면은 모든 가위가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 틈새가 있어요. V자로 돼 있는 거 있죠? 이 V자로. V자로 돼 있는 부분을 약간 벌리신 다음에, 안 벌리셔도 돼요. 조금 벌려야 이제 칼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칼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시고 한쪽으로 이렇게 쓸어내리십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잡아 빼시고 아니면 집어넣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칼 가는 거는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칼을 가는 건 아닌데 칼의 미세한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들을 약간 잡아줘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칼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쓸 수 있는 가위. 급할 때 이걸로 쓸 수도 된다는 거예요. 네, 칼로 가세요. 괜히 하다가 또 칼 또 손 다치면 또 그렇게
헬로키스에 시켰다고 했다가 손 다쳤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재단가위라고 돼 있는데, 이거 고기 다을 때도 쓰셔도 됩니다. 짜뚜짜뚜 잘 자립니다. 쓸리는 그 촉각이라 가죠. 싹둑싹둑 잘리는 그 소리가 나요. 싹둑싹둑 잘리는 소리. 아우, 잘 쓸리네. 그 소리가 나. 싹둑싹둑 소리가 납니다. 오, 싹둑싹둑. 여우, 그게, 이게 촉각이 아니잖아. 이게 뭐라 하지? 미각. 촉각? 미각, 촉각? 이 소리 들리는 거 뭐라고 하죠? 무슨 각이에요, 이게? 후각 아니고, 이거 돌리는 거 뭐라고 하지? 알려줘봐. 오, 나 지금 바보 된 기분. 바보 된 기분이야. 제가 가위잡이라. 시각. 아, 시각은 여기잖아. 들리는 거 뭐라고 하죠? 청각. 아, 청각. 청각이 아주 뛰어나. 어우, 쏘리. 아, 주방가위가 필요해요. 아우. 다 주방가위 올려드리고 있어요. 다 주방가위.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자, 이거. 이건 가격이 8,000원.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요것도 이렇게 이것도 주방 가위예요. 아, 보는 거야. 듣는 거. 싹둑싹둑 소리가 들린다고. 그걸 청각. 들린다는 거. 갑자기 생각 안 나갖고, 갑자기 생각 안 나갖고 청각을 잃어버렸어, 내가. 딴 건 다 생각나는데, 청각이 갑자기 생각 안 나갖고 잃어버렸네요. 자, 가위는 여기까지 올려드렸고, 집게 올려드려, 집게. 이거는 사이즈가, 이것도 랜덤인데, 세상 랜덤이에요. 이렇게. 사이즈는 세 가지. 사이즈는 이렇게 세 가지고요. 세 가지. 색상은 두 가지예요. 디자인은 세 가지. 이것도 랜덤으로 드리긴 할 건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방송 중에서는 고를 수가 있어요. 이건 사이즈가 별 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할게요. 큰 걸로 드릴까요? 큰 걸로 먼저 올려 드릴게요. 큰 거. 그립의 빠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방법을 지금 생각해내려고. 좋은 방법이 생각이 안 나. 이렇게 했다. 내 바디샷을 할게요. 큰 것부터 올린 거예요, 매니저님. 큰 것부터 올렸어요. 가격 보면 알겠죠? 가격 보면은 가격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작은 것부터. 작으니까 가격이 낮아지는 거니까. 가격 보면 알겠죠? 그쵸? 사진 보고 모르겠으면 가격 보고 판단해요.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내 한 뼘을 이렇게 비교해야 하는 게 낫나?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틀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틀 하나 만들자. 폼보드에다가 하나 만들어갖고 갖다 놓자. 그리고 사이즈 딱 비교해놓고 찍으면 되니까. 폼보드를 하나 만들어갖고 자유 형태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요. A4에다가 붙여주면 돼. 그거 하나 만들어 놓자. 아우.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되니까. 힘들어. 그 다음 집게가, 그게 다예요. 집게는. 이제 끝. 요게 끝.
끝. 끝. 플라이어, 플라이어, 바이스 플라이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수전이라든지 욕실에 줄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없으시면 니퍼 이런 아이들이 없으면 공구가 없으면 요거 하나만 웬만하면 다 됩니다. 수전부터 시작해갖고 밑에 하수구부터 시작해갖고 배수구부터 시작해갖고 다 이걸로 돌릴 수 있는 거니까 사이즈가 많이 벌어져요.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는데 이거면 가정에 다 쓸 수 있어요. 이거면 웬만하면 가정에 다 쓸 수 있어요. 예, 왜 그런 거 있죠? 오각형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 요거 하나를, 요거 여러 가지를 제가 하나면 다 할 수 있어요. 실리콘 국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실리콘 국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15,000원. 잠깐만. 이게 시리즈니까 이거 한번 다 올리고 말게요. 자, 이거 2,000원. 아이들 건전지 장난감들. 장난감 웬만한 다 이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전지 들어가죠? 건전지 들어가는 장난감들. 이거 꼭 필요하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이들 건전지가 다 저걸로 돼 있어요, 요즘에. 일반 십자도라 해봤고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 보이지? 호롱이 군호님, 어서오세요. 호롱이 군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색상은 두 가지예요. 색상은 두 가지. 국자부터 올려드릴게요. 국자. 여기 앞에는 실리콘, 위에는 나무 손잡이 됐고, 어차피 이게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꽉 껴놓은 상태라서 만약에 헐거워지면 말씀하시고요. 저희가 보낼 때 한번 올릴 때 이렇게 빼봅니다. 빼보고 너무 잘 빠지면 제가 불량품으로 빼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제가 뺐을 때 아예 안 빠지는 게 차이 나. 핑크로 올려드릴게요. 핑크로 5,000원. 자, 이건 선착으로 달라고 했었으니까 올려드릴 거고, 스토어에다가 더 올려드릴게요. 핑크 국자. 이건 안 빠지니까 내가 이렇게 앞에 안 떠놓으니까 이걸로 챙겨주면 될 것 같아요, 매니저님은. 이건 내가 테스트 해본 거니까. 자, 유리님. 감사. 뭐이고? 자, 요거 담아드렸고, 또 다른 것도 필요하시면 아세요. 뒤집기도 있고, 요리 스푼도 있고, 이렇게 시리즈별로 있으니까, 말씀하시고요. 이거 나머지는 여러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 이를 위해서, 민트도 보여줄까요? 그 위에 민트도 보여주세요. 오케이. 그 위에 민트도 보여주세요. 자, 요거 민트, 요거? 요거? 예? 예. 예? 그 위라고 그래갖고, 그 옆에가 아니야? 요거, 구멍 뚫린 거? 이거. 요거는, 여러분들, 깔때기야, 깔때기. 예, 깔때기. 깔때기입니다, 깔때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고, 접어 놓고 사용하시다가, 요거를 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깔때기 됩니다. 아, 깔때기래요, 깔때기. 깔때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쑥 다 올려드릴게요. 스토어에다가 스토어에다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네, 깔때기입니다. 깔때기.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림은 여기 밑에 나오죠. 민트부터 오늘은 올린다. 오늘은 민트부터 올릴 거고. 구멍 뚫린 거 저거 뭐라 하지? 여기 있는 거 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 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 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건지개. 이거 면 건지개. 앞에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안에 이제 바깥쪽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거고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건지개라고 합니다. 건지개. 면 건지개. 요건 싸게 저게 저렴하게 드릴게요. 자, 여러분도 이거 필요하시면 제가 3,000원에 드릴 테니까, 3,000원에 필요하신 분들은,
고리 다 돼 있죠? 고리도 다 있고, 여기 스패너 돼 있는 아이고, 앞쪽은 플라스틱, 바깥쪽에 실리콘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올 실리콘은 사용하기 너무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런 게 있다 한들 되게 비싸겠죠. 자, 이거 3,000원에 드리는 거예요. 3,000원. 면 건지개인데, 면 건지개. 자, 거품기. 자, 이것도 3,000원이에요. 아, 이거, 나머지들은, 요런 면 건지개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면국자로 가지, 면국자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국자도 있는데, 이건 지금 거의 다 없어요. 이제 재고가 많이 없는 상태. 이건 재고를 제가 확인해보고, 해볼게요. 펀칭 건지개. 펀칭 건지개. 그냥 면 건지개? 아직도 있었어? 3,000원에 드릴 거예요. 이거 저번에 저희 이거를 갖다 주셔갖고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거품기 그냥 3,000원 드릴 거예요. 거품기 3,000원. 저번에 다 갖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남았나 모르겠네. 안에 어딘가 있을 거야. 또 어딘가에 분명히 또 찾으면 있어. 참 신기해요. 보물창고예요. 저한테도 찾으면 나와. 아니, 꼭 찾는 건 안 나오는데 필요할 때는 안 나오더니 이렇게 튀어나와. 양손, 매미 손잡이. 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유니콘 유인님. 자, 이거는 양손 손잡이. 매미 손잡이에요. 파랑이는 면을 묶어진 것 같아요. 파란 거? 이거? 아, 이거?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뭐. 튀김용으로? 자, 근데 저거 실리콘 튀김용에 넣어도 괜찮겠죠? 튀김용은 일반 물보다 온도점이 좀 높잖아요. 그래갖고 쟤 넣어도 되나? 불안하다 쟤는. 쟤는 좀 불안해요. 저게 정말 예전에 만들어놨던 키친툴 세트에서 풀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 팔고 이제 없어. 상관없어? 상관없다네요. 우리 매니저님이 상관없다니까 상관없는 걸 알겠어요. 자, 솔. 볶음용 나무 주걱 또 올려드릴게요. 오케이. 자, 이거는 요리 스푼. 볶음용으로 사용하시는 요리 스푼. 이렇게 길이가 일반 숟가락보다는 일반 숟가락보다는 상당히 길죠. 이렇게 숟가락보다는 상당히 긴 거예요. 이거. 가을 하늘님 어서 오세요. 이제 가을인가요? 더위가 많이 없어졌는데 요리 스푼 이렇게 나무 요리 볶음 주걱이라고 했기도 하고 요리 스푼이라고도 하고. 볶기도 하고 이걸로 먹기도 하고 뭐 그렇죠? 이걸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게 뒤집게 하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하는 거 뒤집게고요. 저게 한 가지가 더 있다? 여기 있다? 큰 거? 큰 것도 있어. 이렇게. 이거 아 그럴 줄 알고 내가 보여줄게요. 자, 이거보다 더 큰 거야. 야, 이거는 요리집에서 요리집에서 아 AI 로봇 자 오니 어서오세요. 처음 들어왔어요. AI가 말을 하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헬로키친 여러분 주방용품 보여드리는 헬로키친이고 더 다양성을 갖기 위해서 청소용품 욕실용품 시작해갖고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놓겠습니다. 거의 만물상이 돼가고 있는 헬로키친 이거 3,900원 스토어에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장바구니에 여유롭게 담으시라고 AI가 말을 한다고 하니까 감사한다고 해요. AI가 좋은데? 농담인 거 아니죠? 아, 처음 본 사람한테 내가 괜히 실수하는 거 아닌가 몰라. 아, 반갑습니다요. AI가 말을 하네. 요즘에 이제 이거 봐라. 이제 앞으로 향후 한 5년이나 10년,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안에 모든 AI가
다 점령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AI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핸드폰에다 AI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컴퓨터에다 AI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진짜 AI처럼 말씀하시잖아. AI에 들어가 있는 멘트들이 다 그런 멘트들인데.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어요. 귀여워. 하여튼, 재밌으시네. 감사. 감사, 감사. 나 아까 어디까지 올렸니? 삐리삐리, 로봇 처리 명령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또, 재미가 있으신 분들이 또, 예, 들어오셔서 감사. 재미나게 방송을 하고 있는 헬로 키친이니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멋쟁이 남자예요. 자, 솔이에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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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프라이어나 김밥이나 이거 사용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솔. 솔. 3,400원. 민트색 것도 올리고 있으니까 핑크. 청정 보현행님. 보현행님 어서오세요. 저 이모티콘 저거 어떻게 물개 표시요 이런 거 너무 신기해. 아무리 봐도 신기해. 아무리 봐도 신기해요. 자, 스피드를 좀 올릴게요. 스피드를 좀 올릴게요. 나중에 AI가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 물어보면 답변 다 하고. 즉각 답변 날고. 즉각적으로 답변 날고, 즉각적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쿠팡에 가면은, 쿠팡 물류센터 가면은, 그렇게 많은 주문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물건을 창고에서 물건 빼오는 건 AI, 로봇이 해옵니다. 딱 명령만 하면 물건이 딱 나와서 레일 타고 들어와요. 바구니 당겨서. 그 밑에서 이제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AI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물건을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건이 나오는데. 하루에 정말 많은 물건이 나와요. 어제 거랑 킵할 거 어제 구매해서 몰랐다요. 그러면 유린이 오늘 저희가 보낸 건가요? 오늘 보냈으면 여러분들 공지사항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설명 안 할 때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킵도 5일까지 해드리고요. 만약에 하루에 구입하시는 금액이 5만 원 이상이면 상관이 없어요. 5만 원 이상이고 킵이라고 1대1 창에다 킵이라고 하시면은 킵이에요. 그렇게 처음 사용하신 분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5만 원 만약 오늘 배송했구나. 다음부터는 무료 합배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합배창 같이 이용하시면서 물건 좀 받아놓고 5일 동안 쇼핑하시다가 받으셔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다 보니까 뭐 한 포가 아니고 막 두 포고 세 포고 해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일단 그러니까 오늘 출고됐다고 문자 나갔을 거예요. 어쩌요 국자. 대전에 인근에 계신 분들은 내가 직접 갖다 드린 경우도 있어요. 빨리 그나마 그 주에 그나마 구주에 갖다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얼굴 안 보니까 걱정 마요, 여러분들. 딱 문에 갖다 놓고 배송기사 하는 것처럼 딱 사진 찍어갖고 올려드릴 거예요. AI 어디 가셨어요, AI? AI 어디 가셨어? 반응이 없네. 자, 5,000원. 자, 지금 제가 방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수다 떨면서 물건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굳이?
굳이. 야, 이것도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랜덤. 아까 요리 스푼, 볶음 스푼 말씀하셨죠? 이걸로 사용하셔도 되는 건데, 사이즈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총 사이즈는 총 세 가지인데, 헬스장이 두 가지 딱 티나죠? 빨간색, 오렌지색. 두 가지니까요. 자, 요거는 작은 것부터 올려드릴게요.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랜덤으로 나갈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방송 중에서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렌지 주세요. 레드 주세요.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요거요. 내가 아니고 얘예요. 사진 너무 내려갔지? 잠깐 다시. 자, 쿠킹 주걱, 쿠킹 주걱. 카메라 원근법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큰 거고 이렇게 하면 작은 거라서요. 제가 여기 몸에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여기하고 비교해 보시라고, 이 앞치마하고. 아침하고 비교하시라고 제가 지금 바디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바디샷으로. 바디샷. 바디샷. 내 얼굴에 갖다 대는 건 그만. 내 몸에다가 할 거야. 내 몸에다가 할 거예요. 실리코, 실리코.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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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 실리, 실리. 샷, 샷. 자, 또 바디 바디 샷, 바디 바디 샷. 방송 중에는 선택이 가능하시고, 방송 중에 여러분들 안 하도록, 비방송 중에서도 일대창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색상 원하는 것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송을 한번 봐야겠죠? 색상을 제가 다 보여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 중에 색상이 뭐뭐 있어요? 물어보셔야 원하시는 색상이 나갈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나무 올렸으니까 나무 이쪽으로 한번 쭉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항상 올리는 거라서, 아마 기존에 계셨분들은 다 아셨던 건데, 그래도 감사. 오늘은 다 피곤하죠? 금요일이야. 아, 토요일이라. 아, 금요일이라. 엄청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오늘 유리님이 이렇게 많이 찾으시니까 다행이고요. 요번 주에 올라간 상품들은 어차피 다음 주면 다 내려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9월달 아마 지금 상품 많이 내려간 거라고 그러는데, 스토어에 지금 나 지금 내 스토어에 지금 결제 완료하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 완벽하게 올려야 또 이게 한 달 가니까 한 달 제가 열심히 올려야 돼요. 오늘 올린 것부터 한 달이에요. 오늘 9월 1일이니까 아마 상품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제 프로필, 이러고 있는 제 프로필 들어서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신용불량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결제 완료, 유니크님. 유리 감사해요. 결제, 유리님, 만약에 합배하실 거면, 킵하실 거면은 일대창에다 킵이라고도, 써주시거나, 킵 한 글자만 써주시면 돼요. 킵! 이러고 있는데, 킵. 이렇게. 킵이라고 적어주시면은 제가 킵을 해놨다가,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방송이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긴 해요. 내일은. 예, 제가 벌초하러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게 생겼답니다. 아무도 몰랐던 무덤을 내가 찾아냈거든. 조상묘를. 조상묘를 내가 찾아내갖고, 하필이면 내가 내 무덤을 팠어요. 잘했지 뭐. 아무도 몰랐던 조상묘를 찾았는데, 네, 가야지. 내가 찾았는데. 내가 찾았는데. 내가 찾았는데. 내가 가야지. 포크. 포크, 포크. 4,800원. 내일 새벽부터 움직입니다. 예, 내일 새벽부터 움직이니까. 이거 미니 국자예요, 여러분들. 미니, 미니, 미니 국자. 미니 국자. 미니 주걱.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헬로. 헬로, 헬로, 키친. 아, 여러분들, 주방용품 보여드리고 있는 헬로 키친. 그립방송에서 그립방송하고 있는, 그립에서 그립방송하고 있는 헬로 키친.
많이 많이 물어봐 주시고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우리도 고구마 캐야 하는데 아이고 우리 텃밭에 고구마 지금 줄기 제거하고 이제 고구마 캐실 것 같아요. 아마 일요일날 하실 것 같긴 한데 고구마 줄기 다 패고 이제 비늘 딱 벗겨내고 우리 텃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캐실 것 같긴 한데 내일이야 내일 모레. 후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숟가락만 들어있는 산소 벌초. 그쵸? 이제 벌초 하는 시기가 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1년만 안 가더라도 풀이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있고요. 산에 멧돼지들이 있어요. 요번에 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한번 가갖고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 안 오는 날, 날 좋은 날 가셔갖고 한번 인사도 드릴게요.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묘가 잔디가 잘 자라졌고 하면은 괜찮은데 죄송합니다. 왜요? 너 왜요? AI에 뿜뽁 빠지셨네. AI에 빠지셨어. AI에 빠지셨어요. 젓가락. 나무 젓가락.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끔 가면은 무덤 자체에 테두리에 웅덩이가 많이 생깁니다. 물이 모여있죠. 그럼 멧돼지가 거기를 본토로 잡아요. 그리고 파헤쳐놔요. 막 이렇게 파헤쳐놔. 그리고 무덤 그 흙이 좋아요. 그래갖고 좋은 흙을 갖다 놨기 때문에 그걸 파헤쳐 먹습니다. 예. 자기 그 목욕탕 그 비누로 사용해요. 그래 너무 파헤쳐 놨군요 이렇게. 그래서 가서 점검을 해야 돼요. 산 속에 있는 무덤은 그런 거고 뭐 나머지 큰 게 이렇게 이런 데는 괜찮고. AI에 빠지셨어요. 사이즈가 자 뒤집게 사선 뒤집게인데요. 사이즈가 틀려요. 하나는 작은 거고 하나는 큰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2,500원짜리가 큰 거고 2,400원에 올릴 건데 2,400원짜리는 작은 거라 보시면 돼요. 사선 뒤집게. 오퍼라 매장에서는 비교가 되는데 여러분들 사진으로는 비교가 잘 안 되실 거예요. 크기가 저희도 헷갈려요. 그래서 저거는 이거는 2,400원 올릴 거고 작은 거는 2,400원, 작은 거는 2,400원. 큰 거는 민들레아님 어서 오세요. 자 이거는 요즘 나 그런 거 하나 갖다 놨으면 좋겠어. 댓글 읽어주는 그런 그런 게 있던데. 댓글 이렇게 읽어줘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한 톤으로.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게 있던데. 자, 이거는 미니 주걱이에요. 미니 뒤지게. 에그팬 하셔도 되고, 이것도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미니 뒤지게 나도 있는지 몰랐어요. 찾아봐달라고 가져왔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뒤지게가 있더라고. 그 다음, 오티수저. 오티수저는, 여기만 디자인이 틀렸나? 여기만 색상이 틀려요. 오칠수저. 오늘 9월 1일이라서 확실히 제가 오늘 올리는 거는 좀 FM대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한테 드린 건 5,000원. 매장에서는 5,850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5,000원. 우연치 않게 5,000원에 드렸는데, 우연치 않게 5,000원에 드렸는데 계속 5,000원에 드리는 거예요. 젓가락만 들어있는 거예요. 좀 스피드하게 지금 올리고 있죠. 내가 내일 새벽에 움직여야 돼갖고 빨리 하고 빨리 들어가야 돼. 자 매장에서 2,500원, 여러분들 드리는 건 2,000원. 민들리아님, 사장님 플라스틱 뚜껑 있는 걸로, 플라스틱 뚜껑 있는데 500ml 정도로 보여주세요. 전체 통 넓이가 위아래로 같은 걸로. 오케이. 잠깐만요. 하나만 올리고 갈게요. 500ml인데 위아래가 같다. 거의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거의 정사각형. 자, 뒤로 돌아.
자, 여기가 원형통이에요. 자, 원형통이 요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사이즈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자, 요거는 사이즈가 맨 밑에 있는 게 530이고요. 530. 그 위에 있는 게 430. 요게요. 요게 530, 430. 요게 880짜리예요. 880ml짜리. 자, 묶게 돼 있는 거고. 이렇게 당근 장치가 돼 있고 밀폐 실리콘 패킹 다 돼 있고요. 이게 원형. 500ml는 요거. 지금은 이거밖에 없어요. 투명하면서 길쭉한 통이에요. 아, 요거 보여드릴까? 이게 1.1L짜리. 요게 700짜리. 아, 청 담아 주실 거예요? 아, 청담통이 있긴 한데, 빨간색 뚜껑 있죠? 그게 맨 작은 거밖에 없겠는데, 지금은 없지만 구할 수 있긴 하거든요. 아니면 플라스틱이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괜찮으시면은 유리로 되는 거. 요게 사이즈가 다양하잖아요. 이게 450, 이게 800짜리. 근데 되게 작네요. 500짜리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500짜리가 되게 작아. 이게 500짜리입니다. 이게 500짜리. 이게 500, 이게 700, 이게 500, 이게 700. 단가는 500짜리가 3,200원, 3,500원. 500짜리가 3,200원, 700짜리가 3,500원입니다. 있죠? 플라스틱 이쪽에 쫙 있습니다. 이쪽에 쫙 있어요. 이쪽에 또 쫙 있고, 저쪽에도 쫙 있고. 아, 그래요, 여기가. 여기가 그래요. 여기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플라스틱 종류를 하고 쭉 있는 거고요.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700짜리 다섯 개 드릴까요? 오케이. 색상은 골라서 드려도 될까요? 이게 700짜리가 색상이 두 가지예요. 뚜껑 색깔이 틀려요. 이렇게 뚜껑 색깔이 틀리는데 가능하시면은 뭐 세 개 두 개 이렇게 담아 드릴까요? 세 개 두 개 이렇게 담아 드릴까? 아, 저거? 소라로 통해? 소라? 그레이? 아, 소라가 뭐지? 이거? 그레이? 이걸로 통해? 이게 그레이. 이게 화이트. 화이트냐? 아니, 아이보리 같아. 근데 아이보리냐? 아니, 화이트하고 그레이라고 할게요. 거의. 아이보리 같긴 한데. 이걸로 통일해서, 요거는 제가, 다음에 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레이가 두 개밖에 안 보여. 자, 요걸로 통일할게요. 그레이 다섯 개로, 그레이 다섯 개로 했고, 아까 얼마라고 했냐? 3,500원이라고 했지? 다섯 개라고 했지? 355, 17,500원. 아니야, 나오더라고. 봤어. 내가 나오는 거. 물류센터에서 가져온 거니까. 근데 색상은 내가 이제 좀 빼야지. 색상은 좀 빼야 돼. 이게 다섯 개 들어있거든. 다섯 개 들어있더라고. 근데 뺄 수 있으니까 괜찮아. 화이트만 팔면 되지. 아니야. 흰색은 있어요. 흰색은 5개가 있어요. 흰색은 5개가 있는데, 그레이가 지금 2개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냥 흰색으로 담아드릴까요? 괜찮아요? 이분은 큰 옷을 입으. 어떠세요? 이분은 큰 옷을 입으. 반가워요. 흰색을 담아드릴까요? 흰색으로 다섯 개는 그대로 있어요. 제가 그거 안 가도 돼요. 흰색 컬? 감사해요, 민들레아님. 자, 요거, 17,500원, 맞죠? 3,500원이니까, 다섯 개면, 다섯 개, 525, 535, 해갖고, 17,500원, 다섯 개, 맞죠? 오케이. 이거 다섯 개.
700ml짜리예요. 매니저님, 700ml짜리가 5개, 화이트로 5개예요. 메모 좀 해줘. 감사합니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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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오라고? 가져오라고? 감사해요. 급하세요? 급하신 거면은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저녁에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저녁에 급하시면. 내일은 제가 내일은 제가 못 갖다 드리니까 내일은 제가 벌초하러 가는 거라서 벌초하러 가서 제가 내일도 방송 할까 말까 궁리 중이에요. 방송을 할 수 있을까? 못 할 것 같은데.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고 알아요. 가보고 해봐야지. 괜찮으시죠?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아마 칠곡 갈 것 같은데 칠곡 가다가 들어오면서 갖다 드릴게요. 저녁에. 자, 이거는 여러분들 토스트 하실 때 식빵 집는 집게 형태로 되어 있는 뒤집개라고 보시면 돼요. 뒤집개도 되고 식빵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전 부치실 때 전 뒤집개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잠깐 잡아준 역할도 할 겁니다. 저는 잡고 이렇게 뒤집는 역할도 할 거예요. 그래서 잡는 뒤집개 역할. 뒤집개 겸 집게. 참 아이디어 좋죠?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이런 게. 일석이조 상품. 일석이조의 상품이고 있으면 판 하나인데 설거지하기가 좀 귀찮으시면 그냥 일반 뒤집게 쓰시고 집게 쓰시면 돼요. 하긴 그거 두 개 닦거나 이거 하나 닦을 거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제가 요즘에 이거 두 개 드릴까요? 오케이. 이거 담아 드릴게요. 윤용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거 두 개. 뭐 있냐? 있어. 재고 있어. 감사해요. 자, 민네레님 감사. 자, 그리고. 참주걱. 좀 천잡이가 좀 긴 건 없어요? 뒤집개는 있어요. 이렇게 뒤집개. 올스텐으로 되어 있는 뒤집개. 올스텐으로 되어 있는 뒤집개.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 뭐 끼고 돌리고 이게 해놓은 게 아니고 일체형으로 만드는, 여기 진공으로 되어 있고요. 고리 있고 올스텐으로 되어 있는 뒤집개. 이게 뒤집개고요. 집게 긴 걸 찾으세요. 집게 긴 거. 그거는 제가 지금은 없는데 구할 수는 있어요. 집게. 뒤집게 긴 걸 찾으신 거예요? 아니면 집게를 긴 걸 찾으세요? 둘 다 구할 수는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점점 걸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점점 걸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만약에 찾아보긴 할게요. 만약에 있으면. 저 스타일로 긴 게 있으면 내가 찾아볼게요. 여러분. 찾아볼게요, 민들레님. 만약에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메모 해줘요, 매니저님은. 집게 뒤집게, 뒤집게 집게 긴 거 이렇게 메모 해주면 제가 알아들으니까. 나만 알아들으면 됐지 뭐. 나만 알아들으면 됐지. 내가 어디까지 했지? 잠깐만, 114네. 오늘 올린 게 114. 여기 안 올렸구나. 알뜰이. 메모 고고링. 매니저님, 바빠. 지금 상품명 고치느라고 바쁠 겁니다. 한 일주일 좀 고생해야 돼. 내가 빨리 올릴 거니까. 어차피 다 알고 있던 거니까. 알고 있던 거니까 사이즈 두 가지 작은 것부터 올릴게요. 이건 내 얼굴 샷. 얼굴 크기 샷. 얼굴 크기 비교하시라고요.
두배가 얼굴 크기 샷. 천원. 자, 얘는 이렇게 세워놔도, 눕혀놔도 요 스타일. 떠있죠? 떠있고, 이게 세워놓을 수 있는 건데, 세우는 건 조금 그래. 잔소리 타임, 가지면서 방송 봤네요. 누가 잔소리? 누가 잔소리? 누워도 되고, 서도 되는, 아이랍니다. 누워도 되고, 서도 되는, 아이. 오, 나 넘어질 뻔했어. 넘어질 뻔했네요. 튀긴 젓가락! 아, 제가? 따다닥? 이제 명절 준비하셔야죠? 잔소리 래퍼. 자, 33cm에요. 33이고, 두 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1,000원. 줄 거야. 1,000원. 1,000원. 여러분들, 마음껏 스토어에 있는 거 담아주세요. 스토어에 있는 거 열심히 담아주시고 계시나요? 오랜 꼬치. 예, 저희 명절 때 외식. 어허. 오뎅 꼬치, 어묵 꼬치, 아, 이렇게 찍어야 되는구나, 참. 어묵 꼬치, 얘가 작은 애들도 있습니다. 작은 애들도 있는데, 이건 길어요. 1,000원. 가격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 1,000원이에요, 1,000원. 아, 이거 안 올렸네. 아, 깜빡하고. 이거는 소, 국자소, 미니, 작은 국자인데요, 여러분들. 소예요, 소.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차이는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딱 대보면 차이 나요. 이렇게 보면 차이 안 나실 거예요. 이게 2,000원이고요. 이게 국자소. 그리고, 얘가 미니예요, 얘가 미니. 미니. 별 차이 없죠? 딱 이 정도? 별 차이 없어요. 오, 며느리 힘들다고 외식하기로 했다고. 어우, 잘 만나셨네. 잘 만나셨어. 이게 미니 국자소, 미니 국자야 얘가. 얘가 미니 국자고요. 미리 예약해놔야겠네. 그러신 분이 요즘에 많이 또 신세대 부모님 또 만나시면은 외식하자, 뭐 힘들게 뭐 음식을 준비하느냐, 밖에 나가신 분들이 아직은 그래도 많이 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못할 시간을 거기서 아내 고생하면은 당연히 아들내미가 고생하는 건데. 했죠예요? 잘하셨네. 누리님 감사해요. 굿밤 되세요. 12시 가기 전인데. 내일도 좋은 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주말 되세요. 굿밤. 감사해요, 유리님. 유리님 덕분에 심심하지 않았어. 신세대. 아, 마인드가 신세대라고. 마인드가. 나이에 이제 숫자에 불과하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그 음식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걸 고지, 고대로 계속 하신 분들이 계세요. 난 볼 때마다 안타깝긴 해. 저희 집도 이제 안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안 하기 시작했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양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안 해. 우리 집도 안 하는 것 같아.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식구들 뭐 만나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잦아지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좀 그런데 예전에는 밤 새도록 음식 준비하고 또 식구들이 있으니까 식구들 다 나눠줘야 되고 이러다 되니까 막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제사 안 지내기로 하는 것도 진짜 대단한 결정이신 거예요.
제사 안 지내겠다고 선언하시는 집이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큰맘 갖고 계셨던 거고, 아니면 예전부터 아, 언제 와, 몸은 힘든데 언제 그만하지 하다가 이제 그만 확 자리 며느님 드시면서 딱 바꾼 거 보면 대단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하시면 되면 안 와요. 맞는데 고생이 많죠. 자, 이거는 집이 있는 칼, 과도. 자, 이거는 접이식 칼. 감자칼. 감자칼인데요. 조용해요. 아까 한, 그래서 아까 유리님이 아까 계셨잖아요. 방금 들어가셨잖아요. 그분이 좀 이것저것 찾으시고, 민들레아님이 좀 이것저것 찾으셔갖고, 그것 때문에, 수다 떨고 있었어요. 네, 다 조용해요, 지금. 다 조용해요. 감자칼. 위에는 감자칼이고, 밑에는 슬라이스 칼이에요. 감자 채칼. 감자, 아니야. 채칼. 감자 채칼이 아니라 채칼. 양면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양쪽으로. 이거 예전에 누가 찾으셨어요. 캡처해갖고 이거 좀 찾아주세요. 근데 못 찾았다가 최근에 가져왔어, 최근에. 네, 안 들어와 있다가 최근에 가져오는 아이라서 최근에 가져왔어, 최근에. 자, 이거는 3종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는 슬라이스 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채칼로 되어 있고, 양면을 사용하시면 돼, 뒤지면서. 뒤에는 병따개까지 추가 서비스. 1 플러스 2였네, 얘는 1 플러스 2. 한 가지 갖고 세 가지 쓸 수 있어요, 얘는. 자, 감자칼. 일반 감자칼이에요. 일반 감자칼. 스탠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와, 아주 잘 깎아요. 일접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다 스탠으로 되어 있는 거 맞는데, 이건 올 스탠으로 되어 있죠.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 안정감 있고, 와, 자칫 한번 타면, 감자칼, 잘 깎입니다. 사용해보십시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인가? 사랜드 브랜드 그래피 작업, 진짜로? 나 확실히 브랜드 시킬 수 있는, 피토그램이나 이런 거, 마크 같은 게 없거든요. 로고 같은 게 없거든요. 디자인을 해보겠다고 했는데도 아직 못하고 있긴 한데, 야, 나 그걸 해준다고? 그거 되게, 나 자꾸만, 죄송한데, 거기 직원분한테. 괜히, 한 직원 하고 계신 분들 일도 많은데, 괜히 나 때문에 일 더 많아져갖고 짜증내는 거 아니야? 사표 내고 나가는 거 아니야? 안 돼, 그러면. 조금 이렇게 틈을 두고 하자. 난 부탁하고 싶긴 한데, 너무 타이트하지 않냐? 사표 내고 나간다. 너무 과다 업무예요 이러면서 나간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괜히 나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은데. 매주면 당연히 불가능하죠. 갑질한다고 뭘 하니까. 아, 근데 그래도 그래도 미안하잖아, 내가. 급한 거 아니니까 내년으로 밀어도 돼요. 자, 이거 감자, 이거는 누르는 거예요. 감자를 눌러도 돼요. 감자를 놔두고 반 잘라놓고 감자를 이렇게 쑥쑥하고 으깨도 됩니다. 으깨는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마늘 다지기로 되는데 감자 으깨는 것도 봤어요. 아, 감자 으깨는 거 봤더니, 야, 진짜 무식한, 믹싱볼에 넣어놓고, 믹싱볼에 넣고 감자를요, 이제 감자 일단 으깨는 것도 보여줄 건데, 아, 감자 으깨는 걸 찾다가 이걸로 으깨는 걸 내가 봤어. 이걸로 막 으깨는 거. 막 우와, 나 깜짝 놀랐다. 이따 또 보여드리긴 할 거야, 감자 으깨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 이거 갖고도 감자를 으깨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 방송일, 대부분 디자인, 창작하는 일이라서 창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힘들고, 기존에 있는 소스를 계속 붙이고 띄우는 작업도 정말 만만치 않을 건데, 디자인하는 작업이라서. 저도 디자인과 출신이잖아요.
그 길 안 가길 정말 잘했어요. 정말 힘들었을 거야. 밤낮이 없어 진짜. 자, 감자 으깨기. 자,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감 눌러 쭉쭉 눌러주시면 된다. 그래서 제 친구들도 지금 보면은 대학교 동기들 보면은 디자인으로 간 애가 한 열에 한 명 정도? 아, 스무 명에 한 명 정도? 디자인을 하는 애가 거의 없어요. 내가 알기론. 내가 아는 친구들만 알고 있어갖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소문으로 들어보면 그래.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양도 쓰시면 돼요. 키친 홀더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키홀더로 사용하셔도 되고, 넥타이 걸어 놓으셔도 되고, 모자 걸어 놓으셔도 되고, 천장에 다셔도 되고, 벽에 다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벽, 천장 위아래가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색상 두 가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올려드릴게요. 얘네는 따로따로 변매가 가능합니다. 뭐 130개밖에 안 돌렸네. 9월 1일이잖아요. 9월 1일부터 한 9월 10일까지는 진짜 빡세요. 물건 빨리 올려야 돼. 나 이거 2000개. 자, 이거는 내일 휴방할 수도 있다는 거고, 웬만하면 하고 싶긴 한데, 원래는 매월 첫째 주가 제일 빡세긴 해요. 물건 빨리 올려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빨리 주문 이게 하시는 거라서. 자, 1800원 거리 하셔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키친돌 이게 발패 바닥에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걸쳐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뚜껑도 옆에다 걸쳐 놓을 수 있어요. 아, 하라고 휴방. 상황 봐서. 상황 봐서 할 수 있으면 할게요 했는데 안 하는 경우도 90%. 9시간 10시가 저녁 10시가 넘는데 방송 안 해? 그러면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러져 자고 있는 거야. 쓰러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 국민체크 높낮이가 됩니다. 대신 보호대는 없고, 하실 때 손 조심히 하셔야 되고요. 국민체크 이거 가격 올랐는데, 계속 이거 가격 올라도 되냐고 그러겠다. 가격이 올랐는데. 이건 채칼이 아니라 슬라이스 쳐갖고 나중에 칼질을 하셔야 채칼이 되는 거고, 채가 되는 거고, 칼 따로 캐야 돼요. 이건 이제 보호대가 있지만, 대신 보호대가 있고, 손 쓸릴 수 있으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가격이, 일단 가격 맞나 봐봐요, 매니저님. 만약에 틀리면 고쳐줘. 뭐, 갑자기 이거 구입하시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으니까, 일단 가격 보고만 틀렸으면 고쳐줘요, 가격. 가격이 틀렸으면 고쳐주세요. 가격이 틀렸으면 고쳐주세요. 자, 이건 면 삶을 때 하셔도 되고, 냄비 안에다 넣어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밑에 산발이 되어 있고요. 물 빠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여기 있으니까 올려드리는 건데, 원래는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 있어요. 다음 주에 정리할 겁니다. 다음 주에 정리하면서, 스탠바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거래처 나갔다 왔는데, 거래처들이 전부 다 한 적게 한 70% 정도는 반겨주셔갖고, 그나마 주문 많이 받았는데, 저번 주하고, 2주 동안은 매출이 그래도 그나마 주문이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건 아닌데, 이제 밑밥을 뿌려놔야지,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주문했었어. 명절 전이기도 하고, 진짜 오랜만에 가서 그런 건가? 뭐 주문 많이 해주셨어. 근데 다음 주부터는 좀 그래야. 30%는
그런 거지. 아유, 힘든데 못하러 와. 그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장사가 워낙에 안 되시는 거니까, 와도 서로 미안한 거요. 나도 가도 미안하고요. 주문을 안 해주니까. 거기서도 미안한 거지. 그러니까, 왜 와? 다음에 전화하고 와. 이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반기지를 않는 건데, 그냥 걱정해 주시는 거죠. 미안하니까, 서로. 건지게요. 우두 손잡이 건지게. 이거 확실히 스텐이라서, 확실히 비싸네. 비싼 애들만 여기 들어가 있어? 스텐에다가, 나무에다가. 아, 근데,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안 되는지 빨리 파악을 해야죠. 근데 알고 계세요, 대부분. 물러갖고, 아예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요.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나도 그래요, 지금. 나 모르니까 나도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알면은 해야죠, 여러분들. 나이가 대부분 연세가 있으셔갖고, 에이, 이러고 계세요, 그냥. 아, 저부터도 손가락만 까딱하면 사장님께서 보내주시네. 그쵸, 여러분들. 근데 왜 안 되는지는 다 알고 계시는데 못 쫓아갈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있는 공정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벌게 돼 있는 시스템이고요. 돈 없는 사람은 돈 못 벌어요. 유아리니 어서 오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홍보를 한번 더 하겠 거고 더 품질이 더 높을 거고 편집 하게 되더라도 그리고 마진을 그 사람들은 5% 봐도 우리는 10% 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5% 보고 장사하고 있는데 그럼 다 싼 데로 가죠 소비자들이. 이게 공정한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가 공정한 자유 경쟁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만 돈 벌게 되는 시스템이요. 저번에 어필 말씀드렸죠. 중국은 정해져 있어요. 공장에서 출하도가, 도매가, 소매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갖고 이제 가격 흐트리는 사람이 미꾸라지가 생기면 그거 신고하면 영업 정지 당해요. 왜 소비자가 최저가를 검색하려고,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저가를 검색하려고 여러분들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많이 하고 계세요. 왜, 최저가를 검색하게 만들어 놨냐고요. 왜, 왜? 그 시간에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다 똑같은 상품이요, 차라리. 근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땐 공정하지는 않다요. 제가 정말 바쁜 집도 다니고 정말 안 되는 집도 갑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느껴져요. 내 나라 입장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만 챙겨줍니다. 여러분 아시죠? 소상공인을 위해서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있어요. 저금리 대출 뭐 이런 것도 많고 지원하는 것도 많은데 챙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만 챙겨줘요. 그거 다 선착순입니다. 무한대로 주지는 않아요.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이런 데 가고 홈페이지 들어가고 아니면 무슨 재단 무슨 은행 계속 찾아가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모아놓으셔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야 살아남는 거고 이거 빵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쫓아가기 힘든 시스템? 정말 쫓아가기 힘들죠? 근데, 그렇게, 잘 하신 분도, 매출도 높으신 분들이, 꼭 뭐가 아쉬워갖고, 자꾸 더 하고 계세요. 남의 비하하고 있고, 경쟁하려고 하고 있고, 자꾸 코털을 건드려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먹칠을 하고 있어 아주.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올리다 보니까 중구난방 몰리고 있네. 흡착식이에요 여러분들. 흡착으로 근데 키친도 걸어주는 데고 다용도 쓰셔도 됩니다. 버섯이에요? 그래요? 라이트 아직 안 켰는데 최대 중량은 2kg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조명 켜보고 내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나도
나도 궁금해. 이거 조명이 됐다 커, 됐다 커. 엄청 커. 내 얼굴이 들어가는 거니까, 오, 엄청 커. 나 이런 거 처음 봤, 아니, 제가 쓰는 건 처음이라서, 나도 이런 거 처음 써봐. 고리는 6개 달렸어요. 하나, 7개 달렸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개고, 양쪽으로 9개, 여기까지. 흡착 있는 것까지 합치면 9개예요. 스페이스 훅. 간단히 설명이 어디나 있지? 전체 길이. 이거 길이 찍어드릴게, 이렇게 길이. 45cm고요. 저번에 몽이 파워만 있었는데, 몽이 파워, 저기, 하늘천사님이 가져가고, 나 요걸로 바꿨어. 하늘천사님이 가져가시고, 나 요걸로 바꿔버렸어. 업그레이드 해야지. 아, 그래요? 그래도 괜찮았겠는데? 괜찮아. 그리고 이게, 뭐 유튜브든 뭐 어떤 채널이든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 핸드폰 거치대 있죠. 요만한 거 핸드폰 거치대. 요것만 더 추가적으로 있으면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뭐 핸드폰을 내가 여러 개 낄 수가 있어. 보조 배터리만 여기다 갖다 꺼놓으면 되는 거니까. 상당히 좋아. 핸드폰 거치대도 상당히 좋아요. 잘 쓰이고 있어요 나 지금. 여기다가 상품 올려놓고. 근데 기분이 약간 병원에 간 느낌. 닌게 내가 들고 화장실 가는 그런 느낌이 나갖고 살짝 웃기긴 한데 괜찮아. 그거 느낌은 뭐 금방이고. 싱크대 다용도거리에요. 싱크대 다용도거리. 자, 얘네들도 스타일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져온 겁니다. 정말 많고 재질도 많고 디자인도 많고 회사별로 브랜드별로 다 많고 다 갖다 놓지는 못해요. 내가 전 세계에 있는 주방용품을 다 갖다 놓으려면 내가 몇 평이 있어야 돼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 한 10배 되는 공간이 있어요. 1층, 2층까지 합쳐야 되니까. 합쳐야 되니까 그게 한 10배 정도 되는 그런 데를 가갖고 물건을 받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 골라서. 가져오는 건데, 월드컵 경기장에 10배라고 보시면 돼요. 10배. 그건 이제 3일 동안 돌아야 돼요, 3일 동안. 아, 다리에 물집이 어떻게 잡히냐면요. 발바닥 전면에 물집이 다 잡혀요. 그래서, 한인타운 가갖고 마사지 안 받으면 안 돼. 무조건 마사지 받아야 돼. 안 그러면 그 다음날 죽어. 다 지나고 막, 날이, 근육 올라오고 막 그래. 엄청 걸어다니고. 진짜. 덥기는 또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덥기는 무지하게 더워요, 거기가.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추 다 올려가고 있어. 젖병솔, 회전되는 젖병솔. 이게 꺾여있죠? 회전되는 젖병솔. 굳이 이게 손목을 돌릴 거냐, 내 팔목을 돌릴 거냐, 그 차이입니다. 아, 나 표정 봐봐. 되게 웃기게 나왔어, 또. 내기. 젖병솔이 여기 너무 많아. 젖병솔이 많아요. 트레이. 좋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 내가 이거 주머니 안 넣고 다녀야 되잖아. 여기만 안 두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드 배터리하고, 리모컨 내가 이걸 해봐야 돼. 써볼 것 같고. 하여튼 잘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용할게요. 젖병솔 올리고 있어요. 젖병솔. 이건 스탠으로 되어 있는 거. 병솔. 잘 안 보일까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일까봐 막 돌려가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요. 쌍방울! 이것도 랜덤. 색상이 두 가지 있어요. 회전. 아이고. 다시. 핑크하고 그린이 있습니다. 쌍방울. 맞나? 맞을 거야.
거의 다 올라간다. 오늘 한 150개 넘게 올리겠는데요. PT병솔, 아이고. PT병까지랑, PT병. 니가 1,000원이었니? 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크린, 거, 아이님께서 오늘 조용하시네. 아, 주무실 수도 있지. 한 주 중에서 제일 피곤한 날이 금일. 금요일, 그리고 불금이잖아. 노셔야지. 노시는 날이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아주 좋아요. 나 이거 아까 안 올린 것 같은데. 야, 저는 수다를 혼자서도 잘 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라고 했지만 지금 하는 천사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갖고 풀로 이것도 색상이 선택은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이거 세워놓을 수 있는 건 주걱입니다. 세워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교차 되는 게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위생적으로 바닥면하고 붙지 말라고 위생적으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주걱이 그린 안쪽은 플라스틱 바깥쪽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주걱 위생 주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색상을 다 올려봤습니다. 오늘은 색상을 다 올려봤고 자 올리다 보니까 다 올렸어요. 올리다 보니까 다 올려버렸어요. 자, 이거는 매일 한 번씩 올리긴 할 것 같긴 한데. 자, 키싱타월. 키싱타월. 제가 드리는 건 3,000원. 맞지? 3,000원 맞지? 맞아. 3,000원이야. 왜 그러냐면 내가, 롯데마트인가? 롯데마트인가? 농협마트에서 내가 3,500원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3,000원짜리도 있더라고. 아이님하고, 아니요, 뭐, 내가 대전 끝에 있잖아요. 대전 끝에 있는데, 아이님은 대전 중간에 있어요. 완전 끝에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 시간은 걸리니까. 바로 옆 동네는 아니니까. 바로 옆에, 옆 동네 가도 30분 걸리니까, 한 시간이면 되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네. 나 7시간 뒤에 일어나야 돼. 벌써 이제 12시가 돼버렸네요. 굿모닝 여러분들 굿모닝. 각티슈가 여러분들 각티슈 있어요. 3개 있는 각티슈 이건 매일 한 번씩 올려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판매해보자고. 이거는 매일 올리는 거하고 한 번 올리는 거하고 또 매출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매일 한번 올려봅시다. 소모품은 나도 매출을 올려봅시다. 오늘도 유리님이 들어가셨지만 유리님이 플라스틱도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주 올려야 될 것 같아. 자주 빨리 스피드하게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 제가 2시간 방송하면서 많아봤자 3시간 방송하고 있는데 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다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구역을 정해놓은 거니까 다 올렸어요. 여기 지금 다 올린 것 같고 빠진 거 없이 다 올렸는데 요거를 이거 마지막을 올리자. 저희 롯데마트.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송강동 테크노 쪽에 롯데마트 있어요. 거기 애들이 잘 좋아요. 롯데마트. 술수레님, 어서오세요. 자, 흡착식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빨래. 그 매장이 롯데마트가 저희 있는 롯데마트가 다른 데보다 장난감이 그렇게 많아. 아이들 때문에 자주 가는 거야. 4층에 가자마자 아이들이 눈을 못 뗍니다. 거기는 장난감 천국이야. 다른 마트보다 정말 많아 장난감이. 장난감이 와 다른 마트보다 훨씬 많아요. 몇 배로 많아. 몇 배로. 애들이 막 좋아하지.
그립 당첨 나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아,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이거 올리다가 나는 것 같긴 한데 네, 다음에 올게요. 이거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가자. 자, 오늘 들어온 것부터 시작해갖고 다 안내해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 구입하시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가져오는 것도 이만저만해서 여러분들의 드리한테 여러분들 드릴 때 최소 100원이라도 저렴하게 드려야 저도 이제 양심상 이왕 저도 이제 구해오면서 시간 투자를 했다잖아요. 그러면 더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약간 온라인보다 좀 비교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비싸게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항상 저희가 올리는 공식이 딱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식대로 올리다 보니까 확실히 저렴하게 너무 저렴하게 드려갖고 탈인 상품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그런 상품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주 들어오셔서 득템들 많이 하시고 그 외 상품들도 많으니까 주방용품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고 여러분들 요 멘트는 참 자연스럽게 나와요 지맨.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알겠어요. 토요일은 마누님이 항상 일주일 동안 받는 휴가 시간인데 제가 내일 깨워달라고 했어요. 7시에 요즘에 전화벨로 제가 못 일어나요. 요즘에는 전화 알람을 해놨는데도 잘 못 일어나더라고 제가. 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9월달, 한 달 동안 열심히 또 하다 보면 여러분들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해보자고요. 열심히 웃으세요. 열심히 웃으시고, 열심히 좋은 생각 많이 하시면은 웃음도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신 분 너무 감동, 또 인사하네요. 죄송해요. 좋은 밤 되세요. 또 인사할 뻔 했어, 나 지금. 습관적으로. 다 갈게요. 매니저님 고생 많이 했고요. 자자 이제 가서 가서 자자 갈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뵐 수 있으면 뵐게요 형님들. 내일 모레 가자고. 갈게요. 좋은 밤 되세요.